2013년에 아침마당 8월 8일 날 출연을 하고 생태마을에 왔는데 직원들이 막 책상을 치고 날 보고 난리가 났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전화가 완전히 폭주가 되고 뭐 실시간 검색어가 1인데 어떤 할머니 하나가 전화를 해갖고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출연하신 분님 이금희 아나운서하고 너무 잘 어울리니까 결혼시키라고. 그런데 올해 3월 6일 날 제가 갔다가 왔는데 생태마을에서 또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왜 난리가 났냐? 그 할머니, 천주교 신자도 아니야 그 할머니는. 그 할머니가 전화해갖고 그러더래요. 왜 아직도 따로따로 살게 놔두느냐고. 이 할머니 또 전화해갖고 KBS 전화, KBS도 다 알아. 전화해갖고 그러더래요. KBS 관계자들한테 전화해갖고 황신부님이랑 이금희 아나운서랑 결혼시키라고. 그리고 우리 생태마을에 또 전화해갖고 이 할머니가 그러더래요. 내가 KBS 얘기해놨으니까 결혼시키라고. 작년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개신교는 보면은 큰 운동장에 모여갖고 하느님 찬양대를 많이 하는데 우리 천주교는 그런 게 없는데 우리 여기 삼성산 회복에서 이런 큰 기도회를 마련해갖고 제가 올 때마다 마음이 뿌듯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한테 주님 은총 가득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저는 매년 똑같은 주제로 강의를 합니다. 2년 전에는 죽음껴안기, 작년에는 삶껴안기, 올해는 자신껴안기라는 주제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쭉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는 출판사에서는 삶껴안기라는 책이 아마 나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간한테 죽음의 문제만 해결되면은 사는 게 편안해져요. 죽음의 문제만 해결되면은. 근데 한국 사람들은 참 죽는 거 싫어하죠. 참 죽는 거 싫어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안 죽으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서든지 안 죽으려고. 만약에 우리 동네에 공동묘지가 들어온다면은 난리도 안 해요. 띠두르고 결사반대. 여기 빨간 뭐 글씨 쓰고 뭐 6.25는 난리도 아니에요. 반대하는 거 보면은. 근데 유럽이나 미국에 가보면은 공동묘지가 다 동네 한가운데 있어요. 제가 외국에 이렇게 강의를 가보면은 뭐 필라델피아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공동묘지를 하루에 10번도 더 보는 거예요. 계속 동네 한가운데 있으니까 일리가도 보이고 전리가도 보이고 공동묘지를 안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생활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막 몸서리 쳐지게 거부하는 내용이 아니라 죽음은 우리 가까이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만약에 우리 집안 식구에 누가 암이 걸렸다 그러면은 그 집은 벌써 초상집이야. 초상집. 그 집은 또 본인이 암에 걸렸다 그러면은 이미 죽음을 땡겨서 이미 거의 죽어 있는 상태야. 본인이 암에 걸렸다는 표정을 봐도 보면은. 근데 우리 인간이 죽는 거 무서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왜 죽는 걸 무서워할 필요가 없느냐 하면은 우리 인간은 죽기 전까지는 절대 안 죽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죽기 전까지는 절대 안 죽어요. 예. 제가 외국 강의 다닐 때마다 또 아프리카 봉사활동 갈 때마다 100시간 정도 비행기를 타요. 100시간 정도면 5일을 하늘에 떠 있는 거. 5일을 하늘에 떠 있는데 어떤 때는 큰 비행기를 타고 어떤 때는 프로펠러 비행기를 탈 때도 있어요. 근데 작은 비행기를 타면은 난기류에 걸릴 때가 있어요. 난기류에 걸리면 비행기가 정말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커피잔이 쏟아지고 막 이러거든요. 그럼 막 사람들이 막 불안에 떨고 막 비명 지르는 소리가 막 들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참 그런 분들 보면 안타까워요. 아직 비행기가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왜 불안하고 초조하냔 말이야. 언제부터 불안해하면 돼?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불안하면 돼. 아직은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불안하고 초조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행을 다니니까 참 편안해요. 참 편안해요. 죽기 전까지는 절대 안 죽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비행기를 100시간을 타니까 무서울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도 죽는 게 싫어. 왜 죽는 게 싫으냐면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때문에 그래요. 죽으면은 더 이상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식, 사랑하는 부모, 사랑하는 아내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초상집에 가면 참 안타까운 게 살아있을 때는 개, 닭 쳐다보듯이 쳐다보다가 꼭 죽고 나면은 땅을 치고 통곡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벌써 죽느냐고. 조금만 더 살았으면 내가 잘해줬을 텐데. 잘해주려면 언제 잘해줘? 살아있을 때 잘해주면 되죠. 죽고 난 다음에 왜 통곡을 하고 우느냐 말이에요. 제가 평택에서 본당 신부할 때 중풍 걸린 할머니가 한 분 계셨어요. 70살이었는데 신부님, 한 달에 한 번 나 찾아오는 건 신부님밖에 없어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찾아왔다는 거예요. 한 번도. 너무너무 내가 고맙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초상집에 갔는데 그 영정사진 앞에서 통곡을 하고 우는 자식이 하나 있더라고요. 10년 동안 안 찾아온 자식이. 그런데 그 자식이 내가 잊지를 못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왜 벌써 죽느냐고. 조금만 더 살았으면 내가 돈 벌어서 효도했을 텐데. 전 속으로 그 자식 보러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너는 엄마가 80에 죽어도 똑같이 말할 자식이야. 80에 10년 후에 죽어도 왜 벌써 죽느냐고. 조금만 더 살았으면 내가 돈 벌어서 효도했을 텐데. 혹시 여기 계신 여러분들 자식들 가운데 지금 찾아오지도 않고 용돈도 안 주고 효도도 하지 않는 자식들 있어요? 저 자식이 나중에 돈 벌면 나한테 효도하겠지 라고 기대하고 있는 분들은 어린 반푸너치도 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효도하지 않는 자식은 나중에도 효도하지 않아요. 나는 우리 집에 천사 같은 누나가 하나 있어요. 천사예요. 올해 환갑이에요. 이 누나가 평생 살면서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첫째 형, 둘째 형도 평생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대요. 실질적으로 우리 어머니도 천사라고 그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천사라고 그래요. 더욱이 내가 신학교 막 들어갔을 때 어머니 아버지 성당에 안 다니셨어요. 물론 누나도 성당에 안 다녔죠. 방학 때 가방을 싸들고 집에 가면은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십니다. 어딜 집에 들어오느냐고. 너 같은 자식 둔 적 없다고 나가라고. 그럼 나는 뒤도 안 돌아보고 그 가방을 들고 누나네 집으로 갔어요. 그럼 누나가 100년 손님 맞이하듯이 나를 맞이해줬어요. 조카가 3살, 5살 있었는데 한 번도 나한테 귀찮은 내색을 한 적이 없어요. 맛있게 음식 차려주고 용돈도 많이 줬어요. 용돈도. 그러니까 저는 신학생 때도 그렇게 집에서 쫓겨나고 다녔는데도 택시 타고 다녔어요. 전 버스 안 타고 다녔어. 누나가 용돈을 많이 줘갖고 그렇게 천사 같은 누나, 천사 같은 누나. 그리고 세월이 30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누나는 환갑이 됐어요. 근데 가만히 올해 3월 달에 생각을 해보니까 천사 같은 누나한테 한 번도 내가 잘해준 적이 없어. 말로만 천사 같은 누나, 천사 같은 누나 그랬지. 그래서 이번 3월 달에 제가 크게 마음을 먹고 누나 통장에 천만 원을 선물로 보내줬어요. 천만 원을. 좀 마음이 좀 위로가 되잖아요. 나도 이제 누나한테 잘해줬으니까. 여러분들이 박수를 쳤지만은 사실은 박수 칠 일이 아니에요. 이제 7월 11일이 내 영명축일인데 베네딕토 우리 누나는 내 영명축일 때 20년 동안 매년 100만 원씩 꼭 예물을 갖고 왔어요. 매년 예물을. 그러니까 나는 아직도 누나한테 받은 거 반도 못 갚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한테 잘해준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렇죠? 네. 부모든 형제든 친척이든 아니면은 성당 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든 크게 베푼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런 사람들한테 고마운 사람, 고마운 사람 그러다가 그 사람 죽어갖고 초상집에 가서 통곡하고 울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고마우면은
이스라엘 성주술래 티켓을 하나 끊어주든지 아니면은 이미자 콘서트 티켓을 하나 끊어주든지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가 죽는 게 억울하느냐 하면은 살아있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하다가 꼭 내가 70이 돼갖고 암에 걸리면은 이 사람들 이렇게 말해요. 나는 억울해서 못 죽는다고. 살아있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하다가 암 딱 걸리면 그때부터 사는 게 소중한 거야. 그러니까 암에 걸려갖고 사는 거 소중하지 말고 암 걸리기 전부터 소중하게 사세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사 먹고 여행 다니고 싶으면 다니고. 이번에 수원에서 아주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재미난 일이에요. 한 전례 분과장이 교우들을 꼬신 거예요. 나한테 돈 주면은 이자 15% 주겠다고. 그래서 교우들이 5천만 원, 1억, 2억을 맡긴 돈이 그 전례분과장한테 맡긴 돈이 얼마냐면은 300억을 맡겼대. 300억을. 그래갖고 사기로 드러나서 이 사람 지금 두 번째 재판을 받고 있다고 그래요. 내가 그 본당 신부한테 직접 들은 얘기, 직접 들은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1억 주면은 15% 이자 줄게 하고 꼬셔갖고 1억 받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1억 맡겨갖고 15% 이자 받겠다고 1억 맡긴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맡긴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맡긴 사람. 이 사람은 분명히 거의 이 중에 반 이상은 냉담할 거예요. 성당에 나갔더니 사기꾼만 있더라. 자기가 잘못한 건 모르고 사기꾼만 있더라. 누가 욕심 핀 거예요? 맡긴 사람이 욕심 핀 거예요.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 1억 맡길 돈 있으면은 그 돈 있으면 이스라엘 성주순례를 20번을 갔다 와라 이거예요. 20번을 이스라엘 성주순례 20번을 왔다 가면은 그분은 예수님하고 트고 지낼 수 있다니까. 냉담도 안 하고 냉담도 안 하고. 제가 이스라엘 성주순례 5번 지금 갔다 왔는데 예수님하고 거의 틀라고 그래. 지금 특이 일보 직전이야. 여러분들 재물을 어떻게 쓰느냐는 참 중요해요. 재물을 내가 돈 욕심 펴갖고 나 맛있는 것도 안 사먹고 여행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고 끝까지 돈 욕심만 내는 사람은요 끝에 건질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건질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평창 생태마을 피정이 연말까지 다 찼어요. 예, 그래서 이제 9월 달에 또 오픈하면은 재미난 게 올 9월 달에 내년 피정을 오픈을 하거든요. 그러면 한 달 만에 다 차요. 근데 우리 집에 피정은 화요일, 수요일이 1박 2일이야. 목요일이 당일 피정이고 오늘 200명이 또 들어와요. 금, 토, 일, 2박 3일. 2박 3일인데 어떤 사람들이 제일 행복한가 봤더니 금, 토, 일 오는 사람들이 제일 행복한 사람들이야. 왜 금, 토, 일 오는 사람들이 행복한가 가만히 봤더니 밥을 무려 여섯 끼를 안 하더라고. 밥을 여섯 끼를 안 하더라고. 근데 금, 토, 일 2박 3일에 피정하는데 피정비가 얼마냐면 8만 원이에요. 8만 원. 8만 원에 이틀 밤 자고 여섯 끼 밥 먹고 두부 만들고 찰떡 만들고 또 보니까 이분들이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갖고 럭셔리하게 산책을 하더라고. 럭셔리하게. 또 아침 먹고도 얼마나 우아하게 커피를 마시는지 몰라. 왜 그런가 했더니 설거지를 안 하잖아. 설거지를. 설거지를. 그러면은 60년, 70년 사신 분들 가만히 보면은 여기 계신 분들 60년, 70년 살았다면 여러분들 보통 한 집에서 40년 살림살이 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면은 살림살이 하는 주부가 한 달에 노동가치가 300만 원이래. 300만 원. 그러면은 10년이면은 3억이에요. 40년이면 12억 원어치 일을 한 거야. 12억 원어치 일하고 그 자기를 위해서 8만 원을 못 써? 벌벌벌벌 떨고 이거 아까워서 이거 가나 마나. 그게 인생을 헛사는 거예요. 그런 분이 딱 암에 걸려갖고 나 인생을 돌아와서 나 억울해서 못 죽는다. 난 고생만 했다. 난 그런 사람들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호강하려면 언제? 지금 하세요. 지금. 나중에 죽기 직전에 호강하려고 애쓰지 말고.
예. 그래도 죽는 게 싫어. 왜 죽는 게 싫으냐면 이 모양 이 꼴로 살다가는 죽어서 지옥에 갈까 봐. 지옥에 갈까 봐. 여러분들 사형수들이 왜 죽는 게 싫은 줄 아세요? 사형이 결정됐고 막 목매로 올라갈 때 왜 안 죽으려고 뻗팅기는 줄 아세요? 왜 그러느냐면 내가 사람 다섯 명, 열 명 죽고 이렇게 해서 죽으면은 죽어서 어디 갈 거라고 생각해? 지옥에 갈 것 같아갖고. 지금 살아있을 때는 천당 지옥이 결정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얘네들이 또 성서는 잘 알아요. 마태복음 25장에 이 왼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악마와 그의 졸도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속으로 가라. 그러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 속에 떨어질까 봐 안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근데 92년에서부터 97년 사이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미국에서 무려 1500만 명이에요. 1500만 명. 작년에 한국에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몇 명이냐면 680명이에요.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발표한 거예요. 사망 선고했는데 살아난 사람이. 우리 수원교구에 1년 후배 신부가 지난 3월 달에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배드민턴 치다가. 그래갖고 별짓을 다 했는데 안 살아났어요. 근데 마침 그 배드민턴 장에 심장 충격기가 있어서 그거 가지고 살아났어요. 이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살아 딱 깨어나갖고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느냐면은 내가 죽었더니 하늘나라 갔다 왔다. 하늘나라. 하늘나라를 가는데 가는 그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대요. 어마어마하게.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인생 뒤가 다 보인대. 뒤를 보이는 순간 자기가 잘못한 거 잘한 거 한순간에 자기가 다 판단한대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심판하는 게 아니라 내 말에서 나오는 말씀이 심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에 따라서 한 사람은 천당 가는 거고 자기가 알아. 여기도 다 자기가 알아. 다 알아. 다. 남은 몰라도 자기는 다 알아. 자기가 올라가면서 결정한대요. 올라가면서. 하늘나라 올라가면은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정원, 아름다운 음악, 아름다운 향기. 기가 막힌 향기. 그리고 하늘 한가운데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빛을 보는 순간 그 존재의 충만함을 느낀대요. 존재의 충. 그게 바로 지복, 직관이야. 천국에서 최고 행복한 것, 최고의 복은 직관, 하느님을 직접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느님 직접 보면 행복할 것 같아요? 안 행복할 것 같아요? 환장할 거예요. 환장. 행복 정도가 아니라 하느님을 직접 보면은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순마 테올로즈라고 신학 대전을 쓰셨는데 탈원 상태에서 하느님을 만나요. 살아있을 때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느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 지푸라기에 불과하다고. 하느님을 만나보니까 무한하고 어마어마한 분이라고. 나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탈원 상태 3개월 후에 죽어요. 그러니까 구약성서에서도 하느님 보면 죽는다는 말이 그 말이야. 혹시 여기 있으면서 나 하느님 한번 보면 원이 없겠다 그런 분들 봐요. 근데 조건이 있어. 보면 죽어. 너무너무 좋아갖고 이 세상 사는 게 사는 재미가 하나도 없대니까요. 네. 그만큼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심장마비로 뭐 물에 빠져 이제 죽었는데 이 사람 하늘나라에서 야, 난 그리고 죽은 형제 친척들 아름다운 빛을 비치고 있어서 너무 좋은데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그걸 그냥 심폐소생술을 하고 막 이 심장 충격기를 대서 살려내는 거야. 너무너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있고 싶은데 육신을 살려내면은 돌아와야 된대요. 돌아와야 된대. 오고 싶지 않아도. 그래서 돌아와갖고 이 사람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말을 하게. 내가 하늘나라를 봤다? 근데 한두 명이 얘기하는 게 아니야.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대개 죽은 사람 살려내기가 제일 쉬운 게 심장병 환자를 살려내기가 제일 쉽대요. 그래서 심장 전문의들이 2,000명을 찾아가서 물어본 거야. 당신 정말로 어떻느냐? 아 그랬더니 경험을 얘기를 한 거야. 내가 그 책 CD 미국 가서 다 사갖고 와서 읽고 있어요. 근데 거의 12가지 공통적인 경험을 하고 오는 거야. 하늘나라에 대한 환상적인 경험을. 근데 죽은 사람의 90%는 하늘나라를 경험하고 오고 10%는 지옥을 경험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웬만하면은 천국에 간다는 얘기예요. 웬만하면. 아니 여기 강의 듣겠다고 지금 이 더운 날 그냥 여기까지 그냥 여기 와가지고 하루 종일 피정에 참가하고 어제부터 오신 분들 여러분들은
지옥에 가고 싶어도 못 가요. 나는 확실히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들은 지옥에 가고 싶어도 못 가요.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올해 자비의 해를 선포하셨어요. 아시죠? 네, 올해는 은사가 많은 해예요. 자비의 해를 선포하셨는데 교황님이 자비의 해를 선포하면서 책을 한 권 내셨어요. 근데 제가 그 책을 읽어보니까 맨 앞에 아주 재미난 얘기 두 가지를 하셨어요. 하느님이, 예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냐. 요한복음 4장 8장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한 여자 얘기가 나와요. 여자가 간음을 했어.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 요즘 어젠가 뭐 그제도 박유천이라는 스타가 어떤 여자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온 국민이 관심이 많고 죽일 놈 살릴 놈 막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 근데 예수님이 나서서 돌로 치지 마라 이 사람. 내가 보호할 거야. 참 이거 보통 용기가 아니에요. 다 쳐 죽이려고 그러지? 가늠한 사람 딱 붙잡고 내가 보호할게.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가 가늠해서 나 맞아 죽을 것 같아. 누가 여러분들을 지켜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술 뒀다갖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 얘기가 나와요. 이 우물가에서 이 여자하고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구원과 경배를 얘기를 해요. 구원과 경배를. 근데 이 여자는 결혼을 여섯 번째 한 여자예요. 결혼을 여섯 번째 한 여자, 결혼을. 여러분들 요즘 이혼은 어때요? 나는 이혼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혼. 아니 지금 뭐 서른 살에 결혼을 하고 100살까지 살면 한 남자하고 어떻게 70년을 살아요.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저 신부가 미쳤나 이혼을 괜찮다 그러고. 여러분들 우리 이혼하는 거 법적으로 교회법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있어요? 이혼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죠? 이혼하는 거 아무 문제 없어요. 뭐가 문제냐면 재혼할 때 교회법에 걸리는 거예요. 재혼할 때 걸리는 거예요. 이혼하고 혼자 사는 거는 괜찮아. 이혼하고 혼자 살고 성당 나가고 성추행하고 다 영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혼은 괜찮아. 이혼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혼은. 예, 이혼은 괜찮은데 자, 이혼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재혼을 해서 산다? 우리는 안 돼도 세상 사람들은 재혼하는 것도 괜찮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만약에 저 여자가 삼혼을 하고 산다. 어떻게 생각해요? 조금 고개가 갸우뚱하죠? 만약에 네 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다. 그럼 어때요? 약간 좀 그렇죠. 다섯 번째 남자하고 산다. 이건 가능한 거리를 두고 싶은 여자예요. 여섯 번째 남자하고 산다. 아예 안 보는 게 나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섯 번째 남자하고 사는 여자하고 하늘나라를 얘기를 해요. 하늘나라를. 당신의 성서에 보면 어떻게 보면 첫 제자라고 표현을 해요. 첫 여제자가 여섯 번째 이 남자하고 사는 여자야. 그런 사람도 예수님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여섯 번째 남자하고 사는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웬만하면 다 하늘나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뉴스에만 안 나오면 돼. 뉴스에만 안 나오면 돼. 네. 그러니까 죽는 거 무서워하지 말라고요. 여러분들 죽어서도 어디가? 천당 가기 때문에 그래요. 천당 가기 때문에. 저는 6년 전 4월 6일 날 위암 수술을 했어요. 위를 3분의 2를 잘라냈어요. 물론 큰 수술은 아니었어요. 3분의 2를 잘라냈지만 위치가 정가운데였기 때문에 위로 5cm, 아래로 5cm를 잘라야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가 15cm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10cm는 잘라내야 되니까 위로 5cm, 아래로 5cm 잘라내야지 전이가 안 되고 그런다니까. 뭐 자르라고 그랬어요. 뭐 괜찮지 뭐 산대는데 그거 10cm 잘라내는 거 어때? 잘라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수녀님이 저를 담당하던 수녀님이 신부님 같은 분 처음 봤대요. 왜 처음 봤냐 그러니까 무섭지 않냐. 뭐가 무서우냐. 내가 2월 달에 진단을 받았는데 수녀님한테 그러더래. 내 수술 날짜 언제냐? 4월 6일이라고.
내가 강의 몰아서 4월 3일까지 강의하고 4월 3일 날 밤에 들어가겠다. 그리고 수술 끝나고 4일 만에 나 강의가 있어서 나가겠다. 나갔어요. 그랬더니 또 수님 전화 왔어. 신부 왜 병원 안 오느냐고. 내가 병원을 왜 가냐 하니까 요즘 수술하면 호치킨으로 찍어요. 이 자르는 거 이렇게 15cm 정도 자른 거 이거 호치킨으로 찍어요. 그 호치킨에서 띠로 왜 안 오느냐고. 내가 거기 갈 시간이 어디. 내가 집에서 가위로 다 잘랐다. 걱정하지 말아라. 네, 걱정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수님이 신부님 무섭지 않냐고 두렵지 않느냐고. 죽는 거 전이 되고 그럴 수 있는데 신부님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어떻게 그렇게 하나도 무섭지도 않고 걱정도 하지 않고 자기 귀찮게도 안 한다는 거예요. 전들 왜 밤에 걱정하지 않았겠어요. 전들 왜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죽음은 어떻게 하나 걱정했죠. 그런데 46년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50개 나라를 다녔더라고요. 50개 나라를 원도 한도 없이 돌아다닌 거예요. 한도 한도 없이. 그리고 본당 신부 두 번을 했는데 정말 교우들 원도 없이 사랑했고 사랑받았고 5년 5년 두 번을 본당 신부를 했는데 그리고 평창에 들어가서 산 지 6년 46살 땐 6년 7년째 됐는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천주교 교우들만 평창에 오는 게 아니에요. 개신교 신자들, 불교 신자들 한 번은 한 5명이 와갖고 책 사인을 해주는데 세례명 되려니까 세례명이 없다는 거. 왜 세례명이 없냐 그러니까 자기네들 개신교 신자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5명이나 몰려가려니까 자기네는 내 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도 온다는 거예요. 정말로 한 번에 200명씩 올 때 개신교 신자들이 평균 5명에서 10명이 와요. 개신교 신자들이 평균. 그리고 뭐 전 세계에서 우리 교포들 다 오고 모든 교우들한테 이렇게 행복 나눠줬으면 됐지. 뭘 내가 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또 오래 한 20년 더 산다고 한들 인류를 구원할 것도 아니더라고. 보니까 별로 달라질 것도 없더라고. 내가 오래 산다고 그래도 뭐 이 정도 가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별로 이렇게 뭐 가는 것에 대해서 막 애타거나 억울한 게 없더라고요. 딱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너무 오래 살아. 좀 빨리 갔으면 내가 좀 편안할 텐데. 저는 그래서 수술하고 난 다음에 부모님한테 연락했어. 나 위암 수술했다고. 뭐 좋은 게 있다고 그걸 연락을 해. 내가 부모님한테 앞서는 거 하나가 마음에 걸렸지 다른 건 하나도 마음에 걸리는 거 없어. 언제든지 떠날 수 있어. 언제든지. 예. 여러분들 오래 사는 게 좋아요? 막 75살서부터 90살까지 막 치매 걸려갖고 막 벽에 똥칠해가면서 막 자식들 서로 원수 만들고 막 이 요양원 저 요양원 떠돌아다니면서 오래 사는 거 좋아요? 그건 사는 게 아니에요. 누죽걸산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자성어예요. 누죽걸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그래서 누죽걸산이야. 누죽걸산.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안 죽으려고 애쓰고 그럴 것도 없어요. 돌아다닐 수 있을 때까지 돌아다니다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성지순례 다닐 거 좋은데 경치 좋은데 돌아다닐 거 다 돌아다녀. 다 돌아다니다가 86살에 자다가 죽어. 그냥 자다가 86살에 자다가 죽어. 그래서 제가 보기엔 여기 오신 분들 가운데 많은 경우 여러분들 자다가 죽을 사람들이 많아요. 자다가 죽을 사람들이 많아. 오래 사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는 날까지 어떻게 사는 게 좋아? 건강하게 살고 사는 날까지 기쁘게 살고 사는 날까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성지순례 500만 원 들여서 가라고 그럴 때 신부님 팔자 좋은 소리 하지 마세요. 그 돈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는 분들 뒤지면 다 나와요. 네. 뒤지면 다 나와요. 뒤지면 다 나오고 15% 이자 준다면은 그거 갖다가 낼 사람들 많아. 그래갖고 써보지도 못하고 날리지 말고 성지순례 한 번 더 갔다 오고. 아니 뭐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좋은 성지들 얼마나 많아요. 오랜 성지 가갖고 기도하면 대사까지도 교황님이 내놨잖아요.
그러니까 쓰세요. 쓰세요. 쓰면서 돌아다니면은 여러분들은 나중에 죽을 때 억울해서 못 죽는다고 그런 소리 안 하세요. 그래서 죽는 거는 하나도 무서운 게 아니다. 죽기 전까지는 안 죽을 것이고 사는 날까지 즐겁게 살고 죽으면 어디 간다? 천국에 간다. 그건 뭐가 그렇게 죽는 게 무서워. 그렇죠? 이제는 죽는 거 해결됐죠? 네, 좋아요. 이제는 여러분들 기쁘게 웃으면서 죽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네. 제가 2년 전에 그 죽음 껴안기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을 때 많은 편지를 받았어요. 신부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정말로 신부님 말씀대로 웃으면서 죽었다고. 왜? 어떤 희망을 가지니까? 죽음은 위대한 여행의 시작이에요. 어디로 떠나는? 하늘나라를 향한 위대한 여행의 시작이야. 그러니까 웃으면서 죽어야지. 그걸 벌벌벌벌 떨면서 죽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왜 나와 있어요? 어디 가려고 나온 거야? 하늘나라 가려고. 근데 웃으면서 가야지 벌벌벌벌 떨면서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죠. 근데 잘 죽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잘 죽느냐 하면 잘 사는 사람이 잘 죽어요. 그럼 우리나라 한 살서부터 서른 살 행복해요? 서른 살서부터 60살 행복해요? 60살서부터 120살 행복해요? 제가 왜 120살이라고 그러냐면은 이제는 120세 시대예요. 며칠 전에 미국에서 한 제약회사에서 FDA에 천천히 늙는 노화약을 등록을 했어요. 네, 제가 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봤어요. 그리고 확실히 천천히 늙는 약이 이제는 나올 거예요. 2040년이 되면은 이제는 2040년이라고 했자 이제 몇 년 남은 거예요? 한 23, 4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60살 되신 분들은 앞으로 60년 더 살아야 돼. 60살 되신 분들은 60년 더 살아야 돼. 살고 싶지 않아도 시대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시대가. 그러면 한 살서부터 서른 살은 뭐 해야 되는 나이냐면은 엄마 아빠랑 친구들이랑 먹고 마시고 놀아야 되는 때예요. 저는 요즘 점점 이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먹고 마시고 노는 일이에요. 만약에 이걸 못하잖아요? 그럼 죽을 때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놀지도 못하고 난 억울해서 못 죽는다 이 소리 하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먹고 마시고 노는 일이에요. 누구하고 먹고 마시고 놀아요? 친구들하고 먹고 마시고 노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강의 듣고 은혜 성령대 은혜 너무너무 받았어. 그래갖고 여기저기 뭐야 올림픽 저 야구장 앞에 가갖고 아무나 붙잡고 당신 오늘 나하고 먹고 마시고 놀자. 그럼 미친놈 취급당하죠. 누구하고 먹고 마시고 놀아? 친구하고.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는 부모요, 형제예요. 그럼 우리나라 초등학교 애들이 엄마 아빠랑 먹고 마시고 놀자 그랬더니 이놈 새끼야 너 지금 먹고 마시고 놀 시간이 어딨어 너 지금 빨리 학원 가야지. 내가 요즘 영어 학원 다니는데 어제도 그 영어 학원 갔는데 초등학교 1학년 애들이요 가방을 두 개를 메요. 뒤에 하나 앞에 하나. 초등학교 1학년 애가 어떤 애는 여행용 가방을 끌고 엘리베이터에 들어오는 거 여행용 가방을 끌고 초등학교 1학년 애가 그럼 걔는 내가 어저께 5시에 갔는데 그 시간에 학원 들어가면은 엄마 아빠랑 먹고 마시고 놀 시간이 어딨어. 그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스펙 쌓는데 집에도 안 들어와. 그러면은요 이미 엄마 아빠하고는 친구 아니에요. 부모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즘 애들이 여러분들 20대 애들이 왜 자기 애들 컴퓨터 게임 할 때 운다고 애 떨어뜨려 죽이는 줄 알아요? 자기 엄마 아빠하고 어떤 추억도 없기 때문에 자기 새끼도 새끼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랑을 받았어야지 사랑을 할 거 아니에요. 사랑을 받았어야지. 근데 엄마 아빠랑 먹고 마시고 논 적이 없어. 이런 애들은 그러니까 엄마들이 이렇게 얘기해. 너 지금 먹고 마시고 놀지 말고 응? 4당 오락이야. 4시간 자면 합격하고 5시간 자면 너 떨어져. 그래갖고 서울대학 가갖고 뼈가 빠지게 스펙 쌓고 삼성에 취직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먹고 마시고 놀아. 그럼 한 살서부터 서른 살은 누가 보상해 줄 거예요? 그때 아무것도 안 한 애들. 우리 생태마을에 직원이 40명이에요. 생태마을에 직원이 40명이에요.
이제까지 이력서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200명 정도가 왔다 갔어요. 200명 정도가. 근데 참 놀라운 거는요, 우리 집에 며칠 전에도 이화여대 나온 친구 왔다가 3일 만에 갔어요. 또 연대에 나온 사람 일주일 만에 갔어요. 서울대 원서는 사람 하루 만에 갔어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집에 와갖고 이 생태마을에서 행복하게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또 환경을 보니까 다른 거 하나도 없어. 엄마 아빠랑 먹고 마시고 논 애들이 생태마을에서도 일 잘하고 잘 살아.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와도 엄마 아빠랑 먹고 마시고 놀지 못하는 애들은 우리 생태마을에 와서도 먹고 마시고 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직원들 첫 월급은 서울대학을 나오든 연대를 나오든 일반 지방대학을 나오든 중학교를 나오든 초등학교를 나오든 월급을 똑같이 줘요. 절대 좋은 대학 나왔다고 월급 많이 안 줘요. 왜? 매주 띄우는데 뭐하러 서울대 졸업장이 필요해. 매주만 잘 띄우면 됐지. 그러니까 일을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일을 잘하나 봤더니 행복한 사람이 일을 잘하더라고요. 행복한 사람이. 지난주에 영월 고용노동부에서 우리 생태마을에 감사가 나왔어요. 우린 엄연한 직장이니까 회사니까 고용노동부에서 감사가 나왔는데 감사 나온 사람이 우리 직원 월급표를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주냐, 진짜 이렇게 주냐고. 우리는 직원들 뭐 이렇게 관리 직원들이 6천만 원이에요. 연봉 한 달에 최소한 500만 원 정도 나가요. 그래서 400만 원, 300만 원, 첫 월급이 200만 원이고 잘하는 애들은 30만 원, 40만 원을 6개월이면 230, 40만 원 그냥 올려줘요. 근데 그것도 기준이 보면은 행복한 애가 월급도 빨리 올라가. 행복 공부 잘하는 애가 빨리 올라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KBS에서 재미난 실험을 했어요. 초등학교 6학년 성적표 IQ 좋은 애, 성적 좋은 애, 생활기록부 좋은 애 30년 후에 추적을 해봤어요. 얘네들이 어떤 애들이 돈 잘 벌고 이혼도 안 하고 자식들하고 잘 사나 봤더니 IQ 좋은 애도 아니고 성적표 좋은 애도 아니고 생활기록부 좋은 애들이 다 나중에 잘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이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야 공부 잘해야지 나중에 고생 안 하고 살아. 다 공부 잘하는 애들 다 고생하고 살아요. 고생 안 하는 애들은 그 중에 5% 요새 최은영 무슨 검사 뭐 이런 사람들 보면 똑똑한 놈들도 지금 감옥에 가는 놈들 많아요. 행복한 애고 머리 나쁜 애들은 감옥에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걔네들은 감옥에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자식들을 행복하게 키우고 싶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애들을 먹고 마시고 놀면 돼요. 1억 신축금 1억 내라면 벌벌벌벌 떨다가 15% 이자 준다면 떨커덕 맡기는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말고 그 1억 가지고 먹고 마시고 노세요. 그게 행복의 시작이에요. 그러면은 30살서부터 60살은 행복하냐? 30살서부터 60살 이때도 뭐 해야 되는 날이냐면 먹고 마시고 놀아야 되는 때예요.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행은 가슴이 떨릴 때 가야지 다리가 떨릴 때 가면 안 돼요. 그럼 언제 가야 돼? 이때 가야 돼. 30살서부터 60살에. 근데 이때 많은 엄마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는 안 먹고 안 마시고 안 놀아도 돼. 오로지 너 하나 출세하는 게 엄마의 기쁨이고 행복이야. 이렇게 말하는 엄마들 많아요. 뻥이에요. 무슨 자식이 출세한다고 여러분들 행복할 것 같아요? 그것도 어린 반푸노치도 없는 소리예요. 네 출세가 엄마의 기쁨이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 참 많아요. 어떤 아버지가 딸을 서울대학 졸업시켜서 삼성에 취직시켜서 서울로 보냈는데 이게 잘난 척하고 남자 알기를 우습게 알고 시집 안 가고 노처녀로 혼자 사는 거야. 서울에서 오피스텔 얻어서 설날 딸이 왔어요. 아버지가 속상하잖아. 이렇게 공부를 잘 가르쳐놨는데 혼자 사니까. 그래서 딸한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뭐가 부족해서 혼자 사냐. 시집 좀 가라. 그랬더니 아버지가 딸이 아버지를 쳐다보면 아버지 한심한 소리 하지 말라고. 뭐가 한심한 소리? 요즘 시집 가는 게 얼마나 힘드냐? 힘든 줄 아느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가 시집 가는 게 힘드냐? 그랬더니 딸이 흔드는 소리가 아버지 대통령도 못 간 시집을 내가 어떻게 가?
생각해보니까 대통령도 시집도 안 가고 막 아프리카로 막 중동으로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대통령 얼굴이나 못생겨서 얼굴도 이쁘장한데 대통령도 시집 못 갔는데 내가 어떻게 시집을 가?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딸한테 또 밀릴 것 같아. 그래서 한마디 더 합니다. 아버지가 그럼 너 대통령이라도 해보라고. 그랬더니 또 딸이 아버지를 한심한 눈으로 쳐다보고 한대는 소리가 아버지가 대통령을 했어야지 나도 해볼 거 아니야. 여러분들은 자식들을 대통령 되라 그러기 전에 자식을 대통령을 만들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먼저 대통령이 돼야 돼요. 자식을 출세시키고 싶으면 누가 먼저 출세해야 돼? 여러분들이 먼저 출세를 해야 돼요. 자식을 행복하게 키우고 싶으면 누가 먼저 행복해야 돼? 여러분들이 먼저 행복해야 돼요. 애가 10시까지 공부하고 왔는데 엄마는 그냥 머리에 하얀 띠 두르고 왔어? 엄마는 안 먹고 안 마시고 안 놀아도 돼. 너 하나 행복하는 게 엄마의 소원이야. 그런 평생 인상 쓰고 사는 엄마한테 자식 자라니 자식이 행복할 수 있겠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저는 요즘 우리 교회, 뭐 우리 수원교구도 그렇지만 청소년이 문제라고 그러는데 나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어요. 청소년이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문제냐면은 청소년을 키우는 부모들이 문제예요. 청소년이 성당을 안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내가 보기에는 청소년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부모의 문제예요. 여러분들 중학교, 고등학교만 올라가면은 어떻게 해요? 은근히 애가 엄마 내일 월요일날 시험인데 나 도서관 가야 돼. 그러면은 부모가 나 너 시험 못 봐도 돼. 나 너 꼴등해도 돼. 하지만 주일미사 빠지는 엄마는 용서 못해. 너는 신앙이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거야. 너 꼴등해도 돼. 너 미사 나가. 이러면은요 애들 다 성당 나가요. 근데 여러분들 은근히 중학교만 올라가면은 눈 감아요. 타협하는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땐 네가 대학 들어가야 되니까 성당 잠깐 쉬어. 영원히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애를 키우는 부모가 문제예요. 여러분들 자식들 구원받고 싶으면 누가 먼저 구원받아? 여러분들이 먼저 구원받아야 돼요. 그러면 60살에서부터 120살은 행복해요? 60살에서부터 120살? 나는 자식 출세하는 것만 봐도 내 행복이야 라고 말하는 분들 늙어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 어떤 욕심이 생기느냐 하면은 자식이 좋은 대학 다니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잖아요. 그럼 바라기 시작해요. 보상 심리가 생겨요. 저렇게 잘 컸는데,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내가 갈비가 먹고 싶으면 저 자식이 와서 사주겠지. 이런 생각을. 내 주머니에 돈이 있어도 안 사 먹어요. 자식이 와서 사줄 때까지. 내가 사 먹는 건 자존심 상해. 왜? 내가 저 자식을 저렇게 잘 키웠는데 저 자식이 와서 사줘야지. 이런 생각을 해. 내 주머니에 돈이 있어도. 근데 여러분들 자식이 무당이에요? 막 일하다가, 오늘 엄마가 갈비가 먹고 싶네? 내가 가서 사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자식은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어요. 지금 갈비 먹고 싶은 거 누구만 알아? 나만 아는 거, 나만. 그럼 누가 사줘야 돼? 내가 사줘야 돼, 내가. 누구 돈으로? 내 돈으로. 무슨 돈으로? 집 잡혀서. 그러면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자기 돈으로 가서 안 사 먹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원망해요. 끊임없이 자식들 욕해요. 그리고 자기 인생까지 인생 헛살았다고 그래.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제 강의를 듣고 그래 내 돈으로 사 먹으면 되지. 그리고 내 돈으로 사 먹은 분들이 나한테 편지하고 찾아오고 심지어는 개신교 신자들은 용돈도 갖고 와요. 뭐 지난주에 100만 원, 200만 원 받아서 개신교 신자한테 찾아와서 그런데 그거 뭐 돈 받았다고 박수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자, 그분들이 나한테 하는 얘기, 공통적인 얘기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내 돈으로 사 먹어 보니까 자식 원망을 안 하게 되더래요. 찾아오거나 말거나 원망을 안 하게 되더래요. 두 번째, 내 돈으로 내가 사 먹어 보니까 남은 인생은 누가 책임질 수 있다? 내가 책임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여러분들 60살서부터 120살까지 자식이 효도하지 않으면 불행하고 자식이 효도하면 행복해요? 왜? 내 60년의 인생을 자식한테 떠맡겨. 그것도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식들 중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자식이 있어요?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여러분들이 좋아서 난 거야. 여러분들이 좋아서 난 거야. 그걸 기껏 키워놓고 너 남은 인생 60년 책임져.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키워놓고 자립할 수 있으면 그걸로 끝내야 돼. 남은 인생은 누가 책임져야 돼?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식 생각하면 막 행복하고 기분 좋고 뭐 때로는 마음 아프고 그러죠.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갖고 뇌 촬영이 가능하대요. 사랑의 감정이 촬영이 가능하대요. 요즘은 기가 막힌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엄마, 부모가 자식 사진을 이렇게 바라볼 때 뇌 촬영을 해보니까 전기가 팍팍팍팍 튄대. 잘된 자식은 자랑스러워서 팍팍팍팍 튀고 못된 자식은 안타까워서 팍팍팍팍 튄대요. 직접 실험을 해, 뇌촬영을 해본 결과. 그런데 자식이 부모 바라볼 때 뇌촬영을 해보니까 아무 반응이 안 일어난대. 아무 반응이 안 일어난대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지금 60, 70, 80 넘어가신 분들, 자식들이 지금 50, 60 되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분들은요, 여러분들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120살 먹은 엄마가 90살 먹은 아들이 너무너무 목소리가 듣고 싶어 힘겹게 전화를 했어요. 아들아, 나 네 목소리 너무너무 듣고 싶다. 너 요즘 밥은 잘 먹고 잘 지내니? 그럼 90살 먹은 아들이 당황한다니까요. 어? 엄마가 아직도 살아있었나? 이제 당황한다니까요. 그쯤 되면은 부모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몰라요. 이번 어버이날 때도 밥 굶은 할머니들 많을 거예요. 아침에 밥 하려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애들 올 텐데 무슨 아침을 해. 그냥 놔둬. 올 때까지. 애들 오면 먹지 뭐. 그랬어. 근데 점심 때도 아무 연락이 없어. 어떻게 할까요, 여보? 그냥 귀향 기다리는 거 저녁까지 배고파서 그냥 확 먹어. 그런데 저녁에 5시쯤 아들이 전화해서 아버지 내가 너무 바빠서 못 갔어요. 통장에 10만 원 넣어드릴게요. 맛있는 거 사서 드세요. 이미 기분 잡쳤어. 무슨 밥은 그냥 굶는 거예요. 그냥 어버이날이라고 기다리지 말고, 누가 와서 사줄 거 기다리지 말고, 먹고 싶으면 누가 와서 사 먹어? 내가 사 먹으면 돼요. 내가 사 먹으면 돼. 저는 지난 3월 6일 날 아침마당에 출연을 했어요. 근데 제가 아침마당에 4번을 출연을 했어요. 근데 아침마당 관계자들이 그러더라고요. 신부님, 이렇게 4번씩 초대하는 경우가 없대요. 얼마 전에 아침마당 25주년을 했잖아요. 거기 전화가 왔어요. 신부님 축하 메시지 하나 보내달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무슨 축하 메시지를 보내느냐고. 신부님이 아침마당에 지분이 많대. 지분이 많으니까 꼭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아침마당에 그렇게 네 번씩이나 이렇게 초대한 거는 누가 맨날 회의 때 얘기를 하냐면 이금희 아나운서가 맨날 신부님 모시자고 신부님 모시자고 그러는데요. 2013년에 아침마당 8월 8일 날 출연을 하고 생태마을에 왔는데 직원들이 막 책상을 치고 날 보고 난리가 났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전화가 완전히 폭주가 되고 뭐 실시간 검색어가 1인데 어떤 할머니 하나가 전화를 해갖고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출연한 신부님 이금희 아나운서하고 너무 잘 어울리니까 결혼시키라고. 그런데 올해 3월 6일 날 제가 갔다가 왔는데 생태마을에서 또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왜 난리가 난 그 할머니, 천주교 신자도 아니야 그 할머니는. 그 할머니가 전화해갖고 그러더래요. 왜 아직도 따로따로 살게 놔두느냐고. 근데 이 할머니 또 전화해갖고 KBS 전화, KBS도 다 알아. 전화해갖고 그러더래요. KBS 관계자들한테 전화해갖고 황 신부님이랑 이금희 아나운서랑 결혼시키라고. 그리고 우리 생태마을에 또 전화해갖고 이 할머니가 그러더래요. 내가 KBS 얘기해놨으니까 결혼시키라고. 그런데 아침마당에 출연하려고 그러면 새벽 4시에 평창에서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갖고 씻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출연 뭐 1시간 전에 뭐 분장하고 뭐 머리하고 그리고 이제 출연하고 그날 포항에서 강의가 있었어요. 그 내려가는데 11시쯤 되니까 벌써 일어난 지 8시간 넘었는데 먹지도 못한 거야. 너무 배가 고파갖고 제가 감곡 IC
전주 가마솥 설렁탕집에 잠깐 내려가서 밥 좀 먹자 우리 기사한테. 그래서 이제 밥을 이렇게 설렁탕을 시켜서 먹는데 뒤에 할아버지 세 분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이렇게 밥을 먹는데 할아버지가 세 분이 그러더라고. 오늘 아침마당에 출연한 젊은 신부 말이야. 내 얘기를 하는 거, 내가 밥을 먹는데 뒤에서 아침마당에 출연한 젊은 신부 말이야. 그 신부가 그러는데 늙어서 갈비 먹고 싶으면 지 돈으로 사 먹으래. 근데 처음에 들었을 땐 섭섭했는데 가만히 그 신부가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맞는 얘기들이라는 거예요. 자식들 바빠 죽겠는데 언제 늙은 부모님 매번 갈비 먹을 때마다 와서 사주냐는 거야. 그걸 어떻게 매번 입맛에 맞춰주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늙어서 갈비 먹고 싶으면 원망할 것도 없고 서러울 것도 없고 그냥 내 돈으로 사 먹으면 되지. 그걸 안 사 먹어.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몰라. 있는데도 안 사 먹고 참 기다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 먹는 거야. 이렇게 먹으니까 괜찮지? 할아버지 세 분이서 괜찮으네. 그러면서 나가는데 보는데 액구수를 타고 나가더라고. 액구수를. 무슨 얘기냐 하면은 액구수를 타고 다녀도 오늘 기분 나는데 우리 가서 갈비 먹자 그러면서 자기 돈으로 사 먹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자식 생일이나 돼야, 무슨 기념일이나 돼야 그리고 가지. 평상시에 입맛 없다고 갈비 먹고 싶다고 자기 돈으로 가서 갈비 사 먹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삼껴안기라는 게 뭐냐면 내 삶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나야. 나. 남이 아니야. 내가 내 삶을 책임지는 거예요. 자식이 잘하고 며느리가 잘한다고 자식 칭찬하고 며느리 욕하고 반대로 잘못한다고 며느리 욕하고 자식 욕할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틀 전에 부모 학대, 노인 학대의 날이에요. 기억하는 날이에요. 10명 중 노인 중에 몇 명이, 이 4명이 학대받는 노인들, 4명이 누구한테 학대받아? 자식한테 학대받는 거예요. 남한테 학대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는 학대하는 자식들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얼마나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든데 늙은 엄마 아빠, 그것도 인상이나 반짝반짝 웃어. 크, 인상이래 인상. 지금 안 그래도 보기 흉한데 크, 그냥 드립다 인상 쓰면은 그걸 누가 20년 30년 보고 살아요. 난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나야. 내 삶은 누가 껴안아야 돼? 내가 껴안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20살까지 서러움 안 받고 사는 방법은 뭐냐면은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건강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건강 항상 신경 쓰세요. 내가 건강에 제일 권하는 게 뭐냐면 청국장 가루야. 청국장 가루. 이 청국장 가루가 보약 중에 보약이라니까요. 이번에 미국의 FDA 승인을 냈는데 2월 달에 바로 승인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수출 1톤 했어요. 벌써 1톤을 수출을 했어요. 예. 보니까 그 성분이 왔는데 정말 철분, 노인들한테 정말 좋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4년 전부터 청국장 가루를 드셨어요. 근데 정말 얼굴에서 빛이 나. 당이 있었는데 당이 정확하게 100이야, 100. 혹시 여러분들 수원에가서 중절모자 쓰고 얼굴에 빛이 나는 할아버지가 있으면 그분이 우리 아버지인 줄 알면 돼. 그분이 우리 아버지야. 예. 며칠 전에도 내가 직접 받은 전화인데 어떤 자매님이 우리 피정에 와서 내 이마를 듣고 청국장 가루를 사갖고 자기 남편이 당이 있는데 한 달 먹었는데 당이 딱 120으로 떨어지더래요. 너무너무 신기하다고. 그래서 이 청국장 가루 수입업자가 한국에 와서 우리 된장, 간장, 고추장, 청국장 보더니 이거 다 수입해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는 없어. 살려면 언제 사야 돼? 지금 사야 돼. 내가 저기 갖다 놨어. 저 뒤에다가. 지난번에도 서판교에서 폐암 환자인데 나한테 왔어요. 1년 8개월 됐대요. 항암 환자. 근데 뭘 먹어도 토하는데 우리 청국장 가루 먹으면 안 토한다는 거. 나 그런 암 환자 정말 많이 봤어요. 그런 암 환자.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저 청국장 가루에 대한 신념이 있어요. 우리가 내가 첫 해 50가마를 쏘서 팔았는데 작년에 1500가마 쏘서 팔았어요. 작년 1500가마. 올해는 화천 간동농협, 평창농협 계약재배예요. 화천군 전체에 청국장이 1년 생산이 100톤이래. 근데 우리가 50톤 갖고 와요. 평창도 50톤. 1년에 200톤을 써요. 그러니까 4개의 군을 살려 먹이는 것. 4개의 군을. 국민들 건강한 것뿐만 아니고. 예.
그래서 저는 청국장가루 망가마 써서 파는 게 내 꿈이야. 망가마 써서 파는. 나는 돈 벌라고 그냥 버는 거 직원들 월급 다 줘요.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농촌 살리고 국민 살리고 국민들 건강하고. 제가 어제 그 글을 요즘 책 한 권 쓴다고 밤 11시까지 글을 썼는데 제가 쓴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한국은 사람 너무 많이 무시해요. 돈 있으면 갑질 많이 해요. 그렇죠? 그 갑질 중에 전화 상담원한테 제일 무시해. 무시해. 전화 상담원들 여러분들 물건 팔라고 하면 나 필요 없어요 딱딱 끊잖아요. 그것도 80만 명이야 그 사람들이. 80만 명인데 그 사람들 다 애 키우고 먹고 살겠다고 하루에 200통씩 그 무시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시오가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주 예수, 예수 천당 불신지오 그게 복음 전하는 게 아니야. 그 사람들은 나는 요즘 그렇게 전화 상담원이 전화 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말해요. 아 죄송하다고 저 아직은 그 물건이 필요 없다고 다음에 기회 되면 꼭 구입하겠다고. 그럼 그쪽에서요 정말로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하다고 그래요. 그게 복음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더 행복한 게 복음이야. 주 예수를 믿으시오 예수 천당 불신지오 그러지 말고 대한민국이 서로 거칠은 게 뭐냐면 사랑의 마음이 없어서래. 사랑의 마음이. 그러면은 이제는 죽음 껴안기, 삶 껴안기. 그럼 이제 남은 거 뭐야? 자신 껴안기야. 자, 자신을 껴안으려면은 내가 누군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는. 그 작업이 우리 인생에 참 중요한 일이에요.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70, 80대. 나 70 넘었다. 손 들어봐요. 70 넘었다. 내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70이 넘었으면 가야지. 왜 이렇게 많아? 자, 70이 넘은 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6.25 전쟁 겪으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셨어. 산전수전 다 겪고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 수출, 경제 일으킨다고 자식들 키워보겠다고 고 있는 고생은 다 하신 분들이야. 자, 그리고 내가 70이 됐어. 그러면은 내가 지금 돈이 천만 원, 이천만 원, 삼천만 원 있어. 자식들한테 쏟아놓은 돈은 보통 5억, 10억이야. 자, 그렇다면 자신한테 적어도 5천만 원, 1억을 해서 자기를 위해서 정말로 쏟아낸 게 뭐가 있느냐? 자기를 위해서, 자기 영혼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한 게 뭐 있느냐? 가만히 돌아봐요. 헛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 모르고 끝까지 희생만 하다가 죽을 때 엄마처럼 살지 말아라 이러고 죽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고 살지 마세요.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누군지 나한테 잘해주는 법을 배워야 돼. 저는 강의 나올 때 꼭 거울을 봅니다. 왜 거울을 보느냐면 머리는 잘 됐는지. 암 걸리고 나니까 머리가 엄청 빠지더라고요. 근데 다시 나긴 났는데 옛날같이 복구가 잘 안 돼. 그래갖고 머리가 이렇게 가운데가 벼갖고 우리 집이 다 숱이 많은 집인데 나만 머리가 벼었어요. 그래갖고 머리가 이렇게 뜰 때가 많아. 그러면 이거 정리 좀 하고. 그리고 내가 강의 나갈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건 바지에 이게 자꾸가 올라갔나 안 올라갔나 이걸 제일 중요하게 해요. 바지에 자꾸가 올라갔나 안 올라갔나. 만약에 내가 바지에 자꾸가 내려가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 눈은 여기 와 있고 정신은 딴 데가 있는 거. 정신은 저 신부님 저거 바지에 자꾸 내려갔네. 이거 보면은 저기까지 나오면은 더 기가 막힐 거 아니야. 이게 저기에 찍히면은. 그러니까 바지에 자꾸 올라갔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남 앞에 나설 때 나 자신을 점검하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남 앞에 나설 때 나 자신을 점검하는 것. 내가 과연 남 앞에 나설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뭐 내면은 둘째치고라도 외모라도. 여러분들은 외출할 때 거울 보세요 안 보세요? 보시죠? 파마는 잘 유지됐는지 눈썹은 잘 그려졌는지 보시죠? 제가 2년 전에 모 기관에 강의를 가게 됐어요. 근데 거기는 나를 요청하려고 그러면 1년, 2년을 기다려야 되니까 2년 동안 나를 모시겠다고 그랬는데 2년 만에 내가 시간이 돼서 가겠다고 그러는데 딱 갔는데 이분이 딱 한눈에 나를 참 많이 기다렸던 게 한눈에 보이더라고요. 왜 딱 한눈에 알아봤느냐면은 화장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얼굴에다 대고 화장을 어마어마하게 해대서
막 머리가 결혼식 가는 머리 있잖아. 막 보여. 막 무수가 이렇게 쫙 한 게 보여. 그리고 마스카라를 얼마나 말아 올렸는지 이게 막 거의 눈이 뒤집혀질 지경이야. 마스카라를 너무 말아 올려갖고. 그 루즈도 얼마나 진하게 칠했는지 여기가 다 빨개 얼굴이. 예. 근데 이분이 바빴는지 루즈를 칠했는데 마지막 마무리를 잘못해갖고 여기가 살짝 올라왔어. 이렇게 살짝. 내가 2시 강의였는데 1시 반에 가서 커피 마시는데 30분 동안 아무것도 안 보이고 이것만 보이는 거야. 이것만 보이는 거야. 2년이 지난 지금도 그분 생각하면 이것만 생각나. 이것만. 그날은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초청 강의였는데 그러고 하루 종일 이러고 다닌 거야. 하루 종일. 그분의 불행은 뭐냐면 손님을 맞이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점검하지 않은 거죠. 근데 더 불행한 건 뭐냐 그 사무실에 8명의 장학사 선생님들이 있었는데 아무도 지적해 주지 않은 거예요. 아무도. 선생님 화장실에 가서 거울 보시고 화장 좀 고치시라고.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은 거예요. 외모는 거울을 보면 고칠 수가 있어요. 내면은 어떻게 할까요? 내면은. 지금 내 내면 안에 분노, 미움, 증오, 쓸데없는 욕심, 이게 꽉 차 있어. 여기 안전은 있지만 그게 꽉 차 있어. 내가 들여다보지 않는 한 아무도 모릅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르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남의 눈에 있는 티끌 꺼낼 생각하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들보나 꺼내라. 그래야지 눈이 맑아져야지 세상에 보일 거 아니냐? 그러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내 내면을 들여다보는 작업이 중요한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그랬냐면 너 자신을 알라 그랬어요. 노노의 증자는 뭐라고 그랬냐면 일일 삼성, 성인 일일 삼성 지도라 그랬어요. 성인은 하루에 자기 자신을 반성한다 그랬어요. 소크라테스가 펠레폰네스 전투에서 2,000명의 시신을 보고 그 자리에 딱 서버려요. 2,000명의 시신을 보고 소크라테스가 낮에부터 움직이지 않고 다음날 아침까지 밤을 홀딱 새면서 그 시신을 보면서 생각 인생이 뭔가, 삶이 뭔가. 그러고부터 소크라테스는 사랑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남 사람 죽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살인이 왜 벌어졌느냐,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자기 자신을 찾는 작업이 우리 인간.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해요. 고뇌하지 않는 인간은 인간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은 나 자신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사느냐. 정말 소크라테스처럼 한 자리에 서서 24시간을 삶을 명상하는 거 해봤는가. 지금 60에 들어선 분들, 70에 들어선 분들 앞으로 40년, 50년 더 살아야 돼요. 남은 인생을 유정란으로 살 거냐 무정란으로 살 거냐는 누가 결정하는 건? 내가 결정하는 거. 여러분들 달걀을 보면은요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어요. 똑같은 달걀인데 병아리를 까는 게 있고 병아리를 못 까는 게 있어. 달걀도 똑같은 달걀이라고 달걀이 아니에요. 사람도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어요. 사람도 생명이 있는 사람이 있고 생명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딱 보면 알아 저 사람이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 딱 보면 알아. 어떻게 딱 보면 아냐면은 딱 보면 아 저 사람 유정란이구나, 아 저 사람 무정란이야. 딱 보면 어떻게 아느냐면은 웃는 사람은 유정란, 안 웃는 사람은 무정란이에요. 딱 보면 알아요. 예. 여러분들 친구들끼리 이렇게 어울려져 갖고 하루 종일 뭐 이 올림픽 공원 뭐 이런데 올림픽 공원 이렇게 막 놀고 수다 떨잖아요. 막 수다 떨 때 여섯 명의 친구인데 다섯 명은 막 깔깔거리고 웃는데 한 명만 하루 종일 한 번도 안 웃어. 그 친구 보면 여러분 어때? 어떤 생각 들어요? 기분 확 상해 안 상해? 걔가 무정란이에요. 안 웃는 애가 무정란이에요. 그러면은 그 친구는 왜 안 웃느냐면 그 모임이 재미가 없어서 안 웃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왜? 여기서도 지금 나보고 안 웃는 사람 있어. 그 사람 내 강의가 재미가 없어서 안 웃는 게 아니야. 이 사람은 왜 안 웃느냐면은 남편하고 이혼을 해봐라. 여기 앉아있지만 생각은 그 생각 갖고 있는 거예요. 남편하고 이혼을 해봐라. 자식이 하나 있는데 컴퓨터 게임을 새벽 4시까지 해. 그리고 4시까지 오후 4시까지 다 취직도 안 하고 돈도 안 벌고 4시에 일어나고 라면 먹고 또 컴퓨터 게임을 해. 걔 생각하면은요 아 아무리 웃긴 얘기를 들어도
웃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걱정하는 거에 96%는 해결할 수 없대요. 자식, 컴퓨터 게임하는 자식 여러분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결 못해요. 자, 오늘 기분 좋게 강의 듣고 은총 많이 받았어. 오후에 뭐 치유 은사도 있어. 아, 기분 좋게 치유까지 받았어. 근데 집에 딱 갔는데 아들놈이 여전히 컴퓨터 게임을 하는 거야. 막 컴퓨터 게임을 해. 네. 그럼 엄마가 기분 좋다가 딱 아들 보고 기분이 확 상해.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만 보면 신경질이 나. 컴퓨터 게임 좀 그만해 이 자식아. 혼자 재미나게 하다가 엄마 보고 스트레스 받는 이 자식. 컴퓨터 게임 더 열심히 엄마 보고. 그리고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집은 해결이 안 돼요. 앞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왜 너 죽고 나 죽어? 앞으로는 이렇게 말하세요. 너 죽고 나 살자. 그냥 넌 하다가 죽어. 컴퓨터 게임 하다 죽어. 나는 살 테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세요. 엄마 2박 3일 동안 평창 놀러 갔다 올 테니까 너 컴퓨터 게임 열심히 해. 엄마 이스라엘 성주순례 10일 갔다 올 테니까 너 컴퓨터 게임 열심히 해. 그리고 또 엄마 저 제주도 이시돌 목장 갔다 올 테니까 컴퓨터 얘가 막 컴퓨터 게임 하다가 뭐가 좋아서 저렇게 맨날 돌아다니지? 나도 한번 나가볼까? 나가는 거예요. 예,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너 죽고 나 죽자 그러면 같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부터 너 죽고 나 죽자 그러지 마세요. 너만 게임하다가 너만 죽어. 엄만 살 테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안에 생명이 없는데 애한테 어떻게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들이나 웃고 사세요. 여러분들이나 웃고 사세요. 제가 오늘 성령대회 왔으니까 특별히 얘기를 할게요. 내가 외국에 강의 많이 나가요. 많이 나가는데 대개는 신부들이 초청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대개 교우들이 신부님한테 아주 애고를 하는 거야. 황 신부님 모시자고 모시자고. 그러니까 왜? 아니 어떤 신부 솔직히 얘기하더라고. 신부님 오는 거 안 좋다는 거예요. 왜 안 좋으냐니까 한번 왔다 가면 3개월 동안 내 얘기만 하면 미친대요. 내 얘기만 하면 자기는 싫대 그런 게. 그리고 그게 무슨 마약 효과지 나중에 똑같다는 거야. 그런 자기는 안 부른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공항에 나가보면은 대개 신부들이 얼굴이 굳어서 나와. 자기는 원하지 않는데 이 교우들이 원하니까. 교우들은 반짝반짝거리는데 신부 딱 굳어. 근데 3분만 지나면요 신부님 얼굴이 다 풀려요. 3분만 지나면. 그 나중에 와갖고 교우들이 그래. 신부님 그 차 타고 오면서 신부님 막 욕하고 왔는데 어떻게 3분 만에 저 신부 얼굴이 풀렸느냐고. 신기하다고. 비법이 있어요. 나는 딱 공항에 나올 때 교우들 안 봐요. 딱 그 신부님만 딱 봐요. 딱 보는 순간 그 신부님하고 딱 눈을 마주치고 3분 동안 그냥 무조건 3분 동안 3분 지나고 나면은 다 풀려요. 웃음은 기적의 시작이에요. 웃음은 기적의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유정란 되고 싶으면은 무조건 웃으세요. 무조건. 제가 어떤 분이 와서 신부님 우리 아버지가 청각장애자예요. 근데 신부님 방송을 보고 웃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안 들리는데 어떻게 날 보고 웃느냐. 자기도 너무너무 신기하대. 아버지 저게 재밌어요. 그럼 막 재밌다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그래서 나도 내가 평화방송 틀어놓고 소리를 줄였어. 그 내 방송을 봤어요. 청각장애자 마음을 느껴보려고. 그랬더니 보니까 한 시간 내내 나도 웃고 교우들은 이러면서 웃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는 그것만 봐도 좋은 거야. 웃음은 기적의 시작이에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정난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하셔? 웃어. 뭐 이렇게 어려워 웃는 일이. 두 번째 유정난이냐 무정난이냐 구분법 두 번째는 뭐냐면은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않느냐. 감사하는 사람은 유정난, 감사하지 않으면 무정난이에요. 저는 요즘 더 뼈저리게 느낍니다. 저는 제 생일 때 집에 가서 어머니 배를 붙잡아요. 어머니 배를 붙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배야 고마워. 네가 나를 10달 동안 여기 넣어줘갖고 내가 너무너무 행복하게 해갖고 내가 이 세상을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고 대한민국에 행복을 전해주니까 이 배가 낚았으니까 유정남 배 아니야? 유정남 배 고마워. 배야 고마워. 그럼 84살 먹은 할머니 우리 어머니가 이거 왜 이래 심히 맨날 나갖고 장난친다고. 장난치는 게 아니야. 지금 이 배가 난 너무 고마워.
부모하고 자식이 교감이 가장 잘 될 때가 언제냐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래요. 애들 말이 여러분들 자식이 여러분들 말을 가장 잘 들을 때가 언제냐면 뱃속에 있는 열 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복할 때 애도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화가 날 때 애도 화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경질 난다고 담배 한 대 같이 피잖아요. 애는 60가치를 핀데 덜 받는다고.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행복한 마음으로 아이를 갖고 있었다면 그 애는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엄마가 우울하잖아요. 그럼 애는 우울하게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서 10년의 교육보다 뱃속에 있는 10달의 교육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뱃속에 있는 10달보다 첫날 밤 어떤 마음을 자느냐, 첫날 밤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10달보다. 율곡 선생이 어떻게 태어났느냐 하면 심사임당이요, 태기를 해요. 보름날 한양에 있는 남편한테 가장 기가 좋은 날이다, 우리 대관령에서 만나갖고 우리 첫날 합방을 하자. 그래갖고 율곡 선생이 태어난 거예요. 요즘처럼 술에 취해갖고 그냥 안 왔는데 얼떨결에 그냥 애가 생겨갖고, 이게 술에 취해갖고 태어난 애들 많아요 여기. 그런 애들하고 태기를 하고 태어나는 애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 나는 얼마나 우리 부모님한테 감사해요. 참 감사하죠. 저는 정말 아버님이 86인데 평생 아버지한테 쌍시우 소리를 못 들었어요. 평생 한 번도 쌍시우 소리를 못 들었어요. 아니 당신 입에서 어느 누구한테도 그런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러니 얼마나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로 감사한 부모님 밑에 태어난 그래서 정말 술주정 빚쟁이 집에 태어난 집 자식 보면 정말 도와주고 싶어요. 내가 많이 받았으니까. 또 저는 이제 도시락을 싸갖고 다녀요. 밥을 식당에서 밥을 안 먹어요. 근데 우리 식복사가 밥을 하는 게 아니야. 예술 작품을 한다니까요. 정말 마늘 목을 많이 쓰니까 마늘밥, 은행밥, 요즘 두릅밥 해. 두릅 많이 나왔잖아요. 두릅밥. 거기다가 이 양배추 탁 말어. 숟가락으로 안 먹어요. 그것만 먹으면 돼. 깻잎 말고. 그 다음에 요즘은 또 저 취 나오잖아요. 곰취 싹. 먹으면은요, 이건 예술 작품 먹는. 그래서 내가 우리 식복사한테 하는 말이, 나는 도시락을 먹는 게 아니다, 예술 작품을 먹는다. 그러니까 우리 사재관 주방에 가보면요, 우리 식복사가 그 예술 작품 만든다고 책이 까득 들어있어. 요리책이. 예술 작품을 먹는 것도 결국은 누구의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내 입에서. 복은요, 남이 지는 게 아니야.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복을, 감사의 말이 나오면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식들한테 갈비 안 사준다고 입어요, 어버이날 찾아오지 않았다고 원망하는 말 하지 마세요. 엄마가 해준 것도 없는데 너 정말로 잘 자라줘서 너무 고맙다, 이렇게 튼튼해줘서 고맙다, 맨날 고맙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면은 자식이 잘 되는, 효자도 저절로 효자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효자를 만드는 것도 여러분들 하기 나름이야. 맨날 섭섭한 것만 얘기해봐요. 어떤 자식이 효도하겠어요? 맨날 섭섭한 거 얘기만 하면은 두 번 오던가 한 번으로 줄여요. 한 번 오던가 안 와요. 안 와. 그러니까 항상 누가 먼저 행복해야 돼? 여러분들이 먼저. 세 번째, 유정란이냐 무정란이냐 딱 보면 알아. 세 번째, 감동하는 사람은 유정란, 감동하지 않는 사람은 무정란이에요. 감동하는 사람은 유정란. 이번에 여기 서울 노들섬이라고 개발을 해요. 서울시에서. 노들섬 알죠? 저기 세남토 성당 거기 안에 있는 섬 있죠? 노들강변 아시죠? 그 노들섬이야. 그 노들섬을 개발을 하는데 처음에 어마어마하게 서울시에서 공모를 했대. 그리고 10개의 메이저 업체가 선정이 됐대요. 근데 누가 선정이 됐냐면 40대 젊은 교수가 선정이 된 거야. 자기도 놀랬고 다른 뭐 코오롱 이런 데 다 놀랬대. 그 교수가 선정이 돼갖고 선정이 되자마자부터 밝기 시작하는 거야. 네가 하는 프로젝트는 망한다 망한다 망한다. 주위에서 모든 우리나라의 내 노래는 설계가들 망한다 망한다. 그래서 이 교수가 땅속으로 들어가기 일보 직전이야. 땅속으로. 근데 이 교수가 아버지가 암이 걸려갖고 돌아가실 때 내 죽음 교환기를 듣고 아버지도 행복하게 돌아가셨고 자기도 그걸로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저 황신부님을 만나면 위로가 될 텐데 아무리 생태마을에 연락해도 내 전화번호를 안 가르쳐주는, 그것도 젊은 여교수인데 가르쳐주겠어요? 안 가르쳐주지. 네. 근데 마침 이 교수 큰 아버지가 안동교구 은퇴신부님이었대요.
그래서 전화를 했대요. 큰아버지한테. 큰아버지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부탁하겠다고 나 황신부님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내가 미국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나 안동교회 어떤 신부인데 내 진려가 서울시립대 교수인데 2차 조차 해갖고 신부님을 꼭 만나고 싶은데 내가 부탁한다고. 대선배 신부님이 부탁하는데 알겠다고 제가 한국에 들어서 연락하겠다고. 그래서 한국에서 만나갖고 노들섬에 갔어요. 그런데 뭐 거기에 무슨 5천억짜리 오페라 하우스 뭐 이런 걸 그 교수는 그런 게 아니야. 반대쪽은 유기농 단지, 반대쪽은 나무 조경 잘해서 음악가들 와서 공연하는 거 참 자연스럽더라고요. 보니까 뭐 63 빌딩 보이지, 무슨 강남 아파트 보이지, 이제 강변 북로 88도로 보이는데 섬에만 딱 들어가니까 마치 새 둥지에 와 있는 기분이야. 보호받는 기분이야. 40분 동안 내가 뭐라 그러냐, 여기 좋다, 여기 하면 세계적일 것 같아, 너무 좋다. 40분 동안 그리고 이제 끝났어. 그랬더니 이 교수가 나한테 그러는 거야. 신부님 자신감이 생겼다는 거예요. 뭐가 자신감이 생겨? 신부님 고견을 들으니까 자신감. 고견이랑 하나도 말한 적이 없어. 여기 좋다, 여기 잘한다, 이게 무슨 고견이야. 자기 자신감이, 확신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살짜리가 왜 걸어? 딱 일어났어. 그럼 엄마 어떻게 해? 박수치고 난리가 나죠. 얘 일어났다고. 얘가 보니까 엄마가 어마어마하게 좋아. 한번 한 걸음 뛰어볼까? 딱 왔어. 그랬더니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아니지, 혼자 보기 아깝잖아. 그러니까 여보 이리 와봐 그래. 아빠까지 왔어. 한 발 뛰었더니 그냥 아빠가 박수치고 엄마가 박수치고 얘가 딱 이렇게 서서 아빠 한번 쳐다보고 엄마 한번 쳐다보고, 야 무지하게 좋아하네, 이거 걸어줘야 되는 건가 보다. 그리고 걷는 거예요. 걔가 그래서 걷는 거야. 달래 걷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애는 감동으로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동으로. 다른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몇 살까지 감동해주고 마느냐면 5살까지 감동해주고 말아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뭐라 그래? 죽이고 싶은 5살, 뭐 때려 죽이고 싶은 7살, 이러니까 애들이 성장하다가 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감동했다면 애는 지금 날아다닐지도 몰라. 애는 날아다닐지도 몰라. 우리가 감동을 멈췄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작년에 LA 한 달 반 우리 고단장님하고 같이 갔었는데 한 달 반 순회 강연이 있었어요. 근데 74살 먹은 마틸다라는 친구가, 나는 늘 말씀드리지만 86살까지 친구예요. 뭐 한 살 뭐 어른 이거 없어. 아니 120살까지 사는데 한두 살 가지고 네가 나이만 해 내가 나이만,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20년까지 오늘 이후부터 맘먹어. 그냥 반말해. 반말해도 돼. 예, 예. 근데 내 친구 74살 먹은 마틸다라는 친구가 신부님 일주일만 시간을 내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유타 구경시켜주겠다는 거. 서부 영화 보면 막 바위 솟아있는데. 근데 이 마틸다는 세탁소 하는 사람이에요. 가난한 여인이야. 그야말로 가난한 과부고. 그런데 10년 전에 내 강의 가슴이 떨릴 때 가야지 다리가 떨릴 때 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시간만 남은 세탁소를 닫고 미국 전역을 여행을 다니는 거야. 그분이 그런 말을 해. 나는 인생이 180도 달라졌다고. 내가 돈 모아서 싸들 것도 아니고 모으는 대로 여행 다닌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성당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 마틸다 들고 다니는 거야. 제일 행복한 사람 마틸다. 그 신부님하고 여행을 가고 싶다고 그 3000km가 되는 데를 세 번을 답사를 갔다 온 거예요, 이 74살짜리가. 그러니까 딱 브라이어스 캐년, 캐년랜드, 그랜드 캐년, 델리키다치, 그 미국에서 최고로 경치 좋은데 세 번을 다 본 거예요 이분은. 그러니까 딱 경치 좋은데 가고 이분은 경치를 안 보더라고. 나를 보더라고. 나를, 내가 감동하느냐, 감동하. 데려다 놨으니까 네가 놀래느냐 안 놀래느냐 그거 보고 싶은 거죠. 근데 내가 정말로 그 뷰포인트에 딱 서갖고 내 반응은 정말 이랬어요. 오 마이 갓, 여기 죽인다, 좋아, 아주 좋아. 일주일 내내 그랬어. 일주일 내내. 그랬더니 8명이 여행을 같이 갔는데 그분들이 70평생을 다니면서 이렇게 행복한 여행은 처음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행은요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랑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랑. 감동할 줄 아는 사람이랑 가면은요 그 여행은 즐거운 거예요. 근데 내가 잘난 척한다고 델리키드 아치라고 우리나라 설악산 울산바위 비슷해요. 거기 가서 여기 우리나라 설악산 울산바위만 못하네. 3000km나 와서 내가 기껏 한다는 소리가 우리나라 설악산 울산바위만 못하네. 그러면 그분은 기운이 쭉 빠질 것 같아요, 안 빠질 것 같아요? 쭉 빠지죠. 꼭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 이런 애들이 있어요.
나름 경치 좋은데 데리고 갔는데 핸드는 소리가 뭐 한다고 여기까지 와. 그런 애들 있어요 없어요? 꼭 있어 그런 애들. 그런 애들이 무정란이에요. 그런 애들이 사람 기운 빠지게 하는 애들. 그 멀리 데리고 왔으면은 야 좋다 정말로 멋있다 이렇게 좋은 데를 어떻게 알았니? 이러면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뭐 그거 돈 든다고. 자 웃고 감사하고 감동하는데 돈 들어요 돈 안 들어요? 꼭 돈이 많아야지 유정란이에요? 돈 한 푼도 없어도 유정란 할 수 있어요. 저는 요즘 방송을 보면서 무슨 진경준 검사장 무슨 뭐 변호사 막 감옥에 뛰어들어가고 뭐 저기 뭐 한진해운가 무슨 최은영 뭐 회장 막 그 감옥에 뛰어들어가면서 돈이 앙화로다 이런 생각이 들어. 더욱이 신격호 그 집안 보면서 여러분들 그게 행복해요? 94살 돼가고 정신감정하러 왔다 들어갔다 들어갔다 하고 여러분들 돈 많은 거 부러워할 필요 하나 없어요. 이건희 회장님이 재산이 12조 5,900억이야. 좀 주식이 떨어지고 11조 7천억으로 떨어졌어요. 자, 이건희 회장님이 쓰러진 지 5월 10일이 2년 되는 날이야. 벌써 이제 2년? 이제 10일이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났어, 2년 10일. 그 이건희 회장님이 살아있을 때, 쓰러지지 않았을 때 11조나 되는 돈을 소년소녀 가장한테 그 다음에 무슨 심장병 어린이한테 독거 노인한테 아니면 병원에 학교 장학금으로 내놨다면은 아마 이건희 회장님 쓰러지고 난 다음에 촛불 기도회 무슨 성령 이건희 회장 회복 성령 기도회 막 이런 거 많이 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여러분들 혹시 이건희 회장님 쓰러져갖고 빨리 일어나게 해달라고 묵주기도 오단한 사람들 있어 혹시? 내가 이건희 회장이 무정란이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요 마지막에 돈을 남기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게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희 회장은 저 11조 7천억 때문에 지금 죽지도 못하고 있어요. 저걸 뭐라고 그랬냐면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죽어있는 것도 아니에요. 저거는 참 불쌍하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유정란이 될 거냐 무정란이 될 거냐 나누느냐 나누지 않느냐에 따라서 유정란 무정란이 결정되는 거예요. 나누는 사람은 유정란, 안 나누는 사람은 무정란이에요. 제가 4년 전부터 잠비아 봉사 선교를 떠나기 시작을 했는데 혼자 가기가 멋져갖고 내가 세례준 치과의사한테 야 너 그 잠비아에 치과가 하나도 없대더라. 가서 입 빼주러 가자. 며칠 가야 돼요? 가는데 이틀, 오는데 이틀. 그러니까 적어도 보름은 가야지. 그랬더니 신부님 죄송하다는 거예요. 못 가겠다는 거. 왜 못 가냐 그러니까 자기 병원 잘 되면은 한 달에 8천만 원에서 1억 버는데 보름이면 5천만 원이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착해. 신부님 2천만 원 봉헌할 테니까 이거 갖고 도와주고 오시라고. 그리고 싹 발을 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너 있잖아. 2천만 원도 봉헌하고 너도 가야 돼. 그리고 데려갔어요. 데려갔는데 거기는요 이가 우리보다 한 배 반이 길어요. 그래갖고 썩어도 빼지를 못해. 썩었는데 이게 빼지를 못하니까 얼마나 아파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걸 빼주니까 너무너무 시원해하는 거야. 내가 그 이번에는 갖고 올 판이야 여러분들 보여주려고. 이렇게 길어 이렇게. 정말 놀랐어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42살밖에 못 사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치과가 의사가 왔대니까 이 아픈 사람들이 트럭을 타고 10시간을 타고 오는 거 밤새. 그러니까 의사들이 3명이 갔는데 밥 먹을 시간이 없고 컵라면 먹고 그리고 파김치가 돼서 저녁에 말씀 나누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신부님 저는 20년 동안 의사 생활하면서 보람이라는 걸 느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겨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서 의사 되길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사는 봉사활동 떠나기 전에 맨날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신부님 저 비행기에서 떨어져서 죽었으면 좋겠어요. 저 차가 와서 쳐서 죽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돈 그렇게 잘 버는데 건물을 큰 거를 사놓고 그걸 해달라고 그러니까 물을 안 먹고 진료를 해요. 너 왜 물을 안 먹고 진료하냐니까 화장실 가는 시간이 아까워서 물을 안 먹어. 그러니까 하루 종일 뼈가 빠지게 진료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죽고 싶다는 거야.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단어가 뭔지 아세요? 확장 이전이야.
아파트도 확장 이전해 갈 때 힘든 거야. 가게도 확장 이전해 갈 때 힘든 거예요. 그냥 있는 대로 살아야지 뭐 좋은 거 있다 확장 이전해. 그러니까 돈을 그렇게 큰 건물을 사놓으니까 사는 게 기쁘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넌 인생이 그런 게 아니다. 4년 전부터 내가 그 의사한테 가르친 게 뭐냐면 먹고 마시고 노는 걸 가르쳤어요. 먹고 마시고 노는 거를. 그런데 나 얼마 전에 물어봤어요. 너 화장실도 안 가고 진료 볼 때랑 이렇게 먹고 마시고 놀 때랑 버는 돈이 어때? 그랬더니 배시시 웃으면서 핸대는 소리가 신부님 이상하게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이 번대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거 왜 더 버느냐? 내가 분석을 해줬어. 내가 너 4년 동안 치과 다녀보니까 위생사가 한 명도 안 간둔 거야. 그전에는 3개월에 한 번씩 바뀌었거든요. 3개월에 힘들으니까 모든 의사부터 죽고 싶은 의사가 뭐 웃겠어요? 그냥 인상을 쓰고 하니까 환자들이 해다가 다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 반짝반짝 웃어. 그리고 뭐 추석에 10일 놀고 성지순례 간다고 10일 놀고 이번에 잠비아 간다고 보름 놀고 과달로페 성지 간다고 또 10일 논대. 한 달 1년에 40일 노는 병원을 누가 관둬요? 죽어라고 붙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손발이 척척 맞는 거야. 그리고 환자도 그전에는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오다가 이번에 이제는 2천만 원 산지라 3천만 원짜리 온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뼈가 빠지게 일한다고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요 먹고 마시고 놀 줄 알아야 돼요. 누죽 걸산이라고 그랬어.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살아. 자, 여기 계신 분들 돈 쓰는 거 아깝다고 집에 누워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치매 걸리고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위장 망가져 갖고 병원비로 다 날아가요. 그렇게 병원비로 날리는 게 나아? 맡기고 평창이고 무슨 삼성산이고 이스라엘이고 이시돌 목장이고 돌아다닐 수 있을 때까지 돌아다니다가 86살에 그냥 죽는 게 나아? 어느 게 나아요? 누죽 걸산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청국장 사 먹고 돌아다니기 시작하세요. 우리 청국장 사 먹고 돌아다니기 시작하세요. 예.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이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면서 기쁘게 사는 거야. 기쁘게. 슈바이처 박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기쁨 없는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방해한다고 그랬어요. 기쁨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유정란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들으시면 가슴에 더욱 새겨질 것입니다. 반복 재생합니다. 작년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개신교는 보면은 큰 운동장에 모여갖고 하느님 찬양대를 많이 하는데 우리 천주교는 그런 게 없는데 우리 여기 삼성산 회복에서 이런 큰 기도회를 마련해갖고 제가 올 때마다 마음이 뿌듯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한테 주님 은총 가득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저는 매년 똑같은 주제로 강의를 합니다. 2년 전에는 죽음 껴안기, 작년에는 삶 껴안기, 올해는 자신 껴안기라는 주제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쭉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는 출판사에서는 삶 껴안기라는 책이 아마 나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간한테 죽음의 문제만 해결되면은 사는 게 편안해져요. 죽음의 문제만 해결되면은. 근데 한국 사람들은 참 죽는 거 싫어하죠. 참 죽는 거 싫어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안 죽으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서든지 안 죽으려고. 만약에 우리 동네에 공동묘지가 들어온다면은 난리도 아니에요. 띠두르고 결사 반대. 여기 빨간 뭐 글씨 쓰고 뭐 6.25는 난리도 아니에요. 반대하는 거 보면은. 근데 유럽이나 미국에 가보면은 공동묘지가 다 동네 한가운데 있어요. 제가 외국에 이렇게 강의를 가보면은 뭐 필라델피아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공동묘지를 하루에 10번도 더 보는 거예요. 계속 동네 한가운데 있으니까 일리가도 보이고 전리가도 보이고 공동묘지를 안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생활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막 몸서리 쳐지게 거부하는 내용이 아니라 죽음은 우리 가까이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만약에 우리 집안 식구에 누가 암이 걸렸다 그러면은 그 집은 벌써 초상집이야. 초상집. 그 집은 또 본인이 암에 걸렸다 그러면은 이미 죽음을 땡겨서 이미 거의 죽어 있는 상태야. 본인이 암에 걸렸다는 표정을 봐도 보면은. 근데 우리 인간이 죽는 거 무서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왜 죽는 걸 무서워할 필요가 없느냐 하면은 우리 인간은 죽기 전까지는 절대 안 죽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죽기 전까지는 절대 안 죽어요. 제가 외국 강의 다닐 때마다 또 아프리카 봉사활동 갈 때마다 100시간 정도 비행기를 타요. 100시간 정도면 5일을 하늘에 떠 있는 거, 5일을 하늘에 떠 있는데 어떤 때는 큰 비행기를 타고 어떤 때는 프로펠러 비행기를 탈 때도 있어요. 근데 작은 비행기를 타면은 난기류에 걸릴 때가 있어요. 난기류에 걸리면 비행기가 정말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커피잔이 쏟아지고 막 이러거든요. 그럼 막 사람들이 막 불안에 떨고 막 비명 지르는 소리가 막 들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참 그런 분들 보면 안타까워요. 아직 비행기가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왜 불안하고 초조하냔 말이야. 언제부터 불안해하면 돼?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불안하면 돼. 아직은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불안하고 초조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행을 다니니까 참 편안해요. 참 편안해요. 죽기 전까지는 절대 안 죽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비행기를 100시간을 타니까 무서울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도 죽는 게 싫어. 왜 죽는 게 싫으냐면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때문에 그래요. 죽으면은 더 이상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식, 사랑하는 부모, 사랑하는 아내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초상집에 가면 참 안타까운 게 살아있을 때는 개, 닭 쳐다보듯이 쳐다보다가 꼭 죽고 나면은 땅을 치고 통곡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벌써 죽느냐고. 조금만 더 살았으면 내가 잘해줬을 텐데. 잘해주려면 언제 잘해줘? 살아있을 때 잘해주면 되죠. 죽고 난 다음에 왜 통곡을 하고 우느냐 말이에요. 제가 평택에서 본당 신부할 때 중풍 걸린 할머니가 한 분 계셨어요. 70살이었는데 신부님 한 달에 한 번 나 찾아오는 건 신부님밖에 없어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찾아왔다는 거예요. 한 번도. 너무너무 내가 고맙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초상집에 갔는데 그 영정사진 앞에서 통곡을 하고 우는 자식이 하나 있더라고요. 10년 동안 안 찾아온 자식이. 그런데 그 자식이 내가 잊지를 못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왜 벌써 죽느냐고. 조금만 더 살았으면 내가 돈 벌어서 효도했을 텐데. 전 속으로 그 자식 보러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너는 엄마가 80에 죽어도 똑같이 말할 자식이야. 80에 10년 후에 죽어도 왜 벌써 죽느냐고. 조금만 더 살았으면 내가 돈 벌어서 효도했을 텐데. 혹시 여기 계신 여러분들 자식들 가운데 지금 찾아오지도 않고 용돈도 안 주고 효도도 하지 않는 자식들 있어요? 저 자식이 나중에 돈 벌면 나한테 효도하겠지 라고 기대하고 있는 분들은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효도하지 않는 자식은 나중에도 효도하지 않아요. 나는 우리 집에 천사 같은 누나가 하나 있어요. 천사예요. 올해 환갑이에요. 이 누나가 평생 살면서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첫째 형, 둘째 형도 평생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대요. 실질적으로 우리 어머니도 천사라고 그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천사라고 그래요. 더욱이 내가 신학교 막 들어갔을 때 어머니 아버지 성당에 안 다니셨어요. 물론 누나도 성당에 안 다녔죠. 방학 때 가방을 싸들고 집에 가면은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십니다. 어딜 집에 들어오느냐고. 너 같은 자식 둔 적 없다고 나가라고. 그럼 나는 뒤도 안 돌아보고 그 가방을 들고 누나네 집으로 갔어요. 그럼 누나가 100년 손님 맞이하듯이 나를 맞이해줬어요. 조카가 3살, 5살 있었는데 한 번도 나한테 귀찮은 내색을 한 적이 없어요. 맛있게 음식 차려주고 용돈도 많이 줬어요. 용돈도.
그러니까 저는 신학생 때도 그렇게 집에서 쫓겨나고 다녔는데도 택시 타고 다녔어요. 전 버스 안 타고 다녔어. 누나가 용돈을 많이 줘갖고 그렇게 천사 같은 누나, 천사 같은 누나, 그리고 세월이 30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누나는 환갑이 됐어요. 근데 가만히 올해 3월 달에 생각을 해보니까 천사 같은 누나한테 한 번도 내가 잘해준 적이 없어. 말로만 천사 같은 누나, 천사 같은 누나 그랬지. 그래서 이번 3월 달에 제가 크게 마음을 먹고 누나 통장에 1,000만 원을 선물로 보내줬어요. 1,000만 원을. 좀 마음이 좀 위로가 되잖아요. 나도 이제 누나한테 잘해줬으니까. 여러분들이 박수를 쳤지만은 사실은 박수 칠 일이 아니에요. 이제 7월 11일이 내 영명축일인데, 베네딕토, 우리 누나는 내 영명축일 때 20년 동안 매년 100만 원씩 꼭 예물을 갖고 왔어요. 매년 예물을. 그러니까 나는 아직도 누나한테 받은 거 반도 못 갚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한테 잘해준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렇죠? 네. 부모든 형제든 친척이든 아니면은 성당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든 크게 베푼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런 사람들한테 고마운 사람, 고마운 사람, 그러다가 그 사람 죽어갖고 초상집에 가서 통곡하고 울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고마우면은 이스라엘 성지순례 티켓을 하나 끊어주든지, 아니면은 이미자 콘서트 티켓을 하나 끊어주든지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가 죽는 게 억울하느냐 하면은 살아있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하다가 꼭 내가 70이 돼갖고 암에 걸리면은 이 사람들 이렇게 말해요. 나는 억울해서 못 죽는다고. 살아있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하다가 암 딱 걸리면은 그때부터 사는 게 소중한 거야. 그러니까 암에 걸려갖고 사는 거 소중하지 말고 암 걸리기 전부터 소중하게 사세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사 먹고, 여행 다니고 싶으면 다니고. 이번에 수원에서 아주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재미난 일이에요. 한 전례 분과장이 교두를 꼬신 거예요. 나한테 돈 주면은 이자 15% 주겠다고. 그래서 교우들이 5천만 원, 1억, 2억을 맡긴 돈이, 그 전례분과장한테 맡긴 돈이 얼마냐면은 300억을 맡겼대. 300억을. 그래갖고 사기로 드러나서 이 사람 지금 두 번째 재판을 받고 있다고 그래요. 내가 그 본당 신부한테 직접 들은 얘기, 직접 들은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1억 주면은 15% 이자 줄게 하고 꼬셔갖고 1억 받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1억 맡겨갖고 15% 이자 받겠다고 1억 맡긴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맡긴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맡긴 사람. 이 사람은 분명히 거의 이 중에 반 이상은 냉담할 거예요. 성당에 나갔더니 사기꾼만 있더라. 자기가 잘못한 건 모르고 사기꾼만 있더라. 누가 욕심 핀 거예요? 맡긴 사람이 욕심 핀 거예요.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 1억 맡길 돈 있으면은, 그 돈 있으면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20번을 갔다 와라 이거예요. 20번을. 이스라엘 성지순례 20번을 왔다 가면은 그분은 예수님하고 트고 지낼 수 있다니까. 냉담도 안 하고, 냉담도 안 하고.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5번 지금 갔다 왔는데 예수님하고 거의 틀라고 그래. 지금 특이 일보 직전이야. 여러분들 재물을 어떻게 쓰느냐는 참 중요해요. 재물을 내가 돈 욕심 펴갖고 나 맛있는 것도 안 사 먹고 여행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고 끝까지 돈 욕심만 내는 사람은요 끝에 건질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건질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 제가 평창 생태마을 피정이 연말까지 다 찼어요. 예, 그래서 이제 9월 달에 또 오픈하면은 재미난 게 올 9월 달에 내년 피정을 오픈을 하거든요. 그러면 한 달 만에 다 차요. 근데 우리 집에 피정은 화요일, 수요일이 1박 2일이야. 목요일이 당일 피정이고 오늘 200명이 또 들어와요. 금, 토, 일, 2박 3일. 2박 3일인데 어떤 사람들이 제일 행복한가 봤더니 금, 토, 일 오는 사람들이 제일 행복한 사람들이야. 왜 금, 토, 일 오는 사람들이 행복한가 가만히 봤더니
밥을 무려 여섯 끼를 안 하더라고. 밥을 여섯 끼를 안 하더라고. 근데 금, 토, 일 2박 3일에 피정하는데 피정비가 얼마냐면 8만 원이에요. 8만 원. 8만 원에 이틀 밤 자고 여섯 끼 밥 먹고 두부 만들고 찰떡 만들고. 또 보니까 이분들이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갖고 럭셔리하게 산책을 하더라고. 럭셔리하게. 또 아침 먹고도 얼마나 우아하게 커피를 마시는지 몰라. 왜 그런가 했더니 설거지를 안 하잖아. 설거지를. 설거지를. 그러면은 60년, 70년 사신 분들, 가만히 보면은 여기 계신 분들 60년, 70년 살았다면 여러분들 보통 한 집에서 40년 살림살이 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면은 살림살이 하는 주부가 한 달에 노동가치가 300만 원이래. 300만 원. 그러면은 10년이면은 3억이에요. 40년이면 12억 원어치 일을 한 거야. 12억 원어치 일하고 그 자기를 위해서 8만 원을 못 써? 벌벌벌벌 떨고 이거 아까워서 이거 가나 마나. 그게 인생을 헛사는 거예요. 그런 분이 딱 암에 걸려갖고 나 인생을 돌아와서 나 억울해서 못 죽는다. 난 고생만 했다. 난 그런 사람들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호강하려면 언제? 지금 하세요. 지금. 나중에 죽기 직전에 호강하려고 애쓰지 말고. 예. 그래도 죽는 게 싫어. 왜 죽는 게 싫으냐면 이 모양 이 꼴로 살다가는 죽어서 지옥에 갈까 봐. 지옥에 갈까 봐. 여러분들 사형수들이 왜 죽는 게 싫은 줄 아세요? 사형이 결정됐고 막 목매로 올라갈 때 왜 안 죽으려고 뻗팅기는 줄 아세요? 왜 그러느냐면 내가 사람 다섯 명, 열 명 죽고 이렇게 해서 죽으면은 죽어서 어디 갈 거라고 생각해? 지옥에 갈 것 같아갖고. 지금 살아있을 때는 천당 지옥이 결정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얘네들이 또 성서는 잘 알아요. 마태복음 25장에 이 왼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악마와 그의 졸도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속으로 가라. 그러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 속에 떨어질까 봐 안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근데 92년에서부터 97년 사이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미국에서 무려 1500만 명이에요. 1500만 명. 작년에 한국에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몇 명이냐면 680명이에요.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발표한 거예요. 사망 선고했는데 살아난 사람이. 우리 수원교구에 1년 후배 신부가 지난 3월 달에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배드민턴 치다가. 그래갖고 별짓을 다 했는데 안 살아났어요. 근데 마침 그 배드민턴 장에 심장 충격기가 있어서 그거 가지고 살아났어요. 이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살아 딱 깨어나갖고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느냐면은 내가 죽었더니 하늘나라 갔다 왔다. 하늘나라. 하늘나라를 가는데 가는 그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대요. 어마어마하게. 근데 이렇게 보면 인생 뒤가 다 보인대. 뒤를 보이는 순간 자기가 잘못한 거 잘한 거 한순간에 자기가 다 판단한대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심판하는 게 아니라 내 말에서 나오는 말씀이 심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에 따라서 한 사람은 천당 가는 거고 자기가 알아. 여기도 다 자기가 알아. 다 알아. 다. 남은 몰라도 자기는 다 알아. 자기가 올라가면서 결정한대요. 올라가면서. 하늘나라 올라가면은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정원, 아름다운 음악, 아름다운 향기. 기가 막힌 향기. 그리고 하늘 한가운데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빛을 보는 순간 그 존재의 충만함을 느낀대요. 존재의 충. 그게 바로 지복, 직관이야. 천국에서 최고 행복한 것, 최고의 복은 직관, 하느님을 직접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느님 직접 보면 행복할 것 같아요? 안 행복할 것 같아요? 환장할 거예요. 환장. 행복 정도가 아니라 하느님을 직접 보면은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순마 테올로죽대라고 신학 대전을 쓰셨는데 탈원 상태에서 하느님을 만나요. 살아있을 때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느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 지푸라기에 불과하다고. 하느님을 만나보니까 무한하고 어마어마한 분이라고. 나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탈원 상태 3개월 후에 죽어요. 그러니까 구약성서에서 하느님 보면 죽는다는 말이 그 말이야. 혹시 여기 쓰면서 나 하느님 한번 보면 원이 없겠다 그런 분들 봐요.
근데 조건이 있어. 보면 죽어. 너무너무 좋아갖고 이 세상 사는 게 사는 재미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만큼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심장마비로 뭐 물에 빠져 이제 죽었는데 이 사람 하늘나라에서 야, 난 그리고 죽은 형제 친척들 아름다운 빛을 비치고 있어서 너무 좋은데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그걸 그냥 심폐소생술을 하고 막 이 심장 충격기를 대서 살려내는 거야. 너무너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있고 싶은데 육신을 살려내면은 돌아와야 된대요. 돌아와야 된대. 오고 싶지 않아도. 그래서 돌아와갖고 이 사람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말을 하게. 내가 하늘나라를 봤다? 근데 한두 명이 얘기하는 게 아니야.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대개 죽은 사람 살려내기가 제일 쉬운 게 심장병 환자를 살려내기가 제일 쉽대요. 그래서 심장 전문의들이 2,000명을 찾아가서 물어본 거야. 당신 정말로 어떻느냐? 아, 그랬더니 경험을 얘기를 한 거야. 내가 그 책 CD 미국 가갖고 다 사갖고 와서 읽고 있어요. 근데 거의 12가지 공통적인 경험을 하고 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대한 환상적인 경험을. 근데 죽은 사람의 90%는 하늘나라를 경험하고 오고 10%는 지옥을 경험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웬만하면은 천국에 간다는 얘기예요. 웬만하면. 아니 여기 강의 듣겠다고 지금 이 더운 날 그냥 여기까지 그냥 여기 와가지고 하루 종일 피정에 참가하고 어제부터 오신 분들 여러분들은 지옥에 가고 싶어도 못 가요. 나는 확실히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들은 지옥에 가고 싶어도 못 가요.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올해 자비의 해를 선포하셨어요. 아시죠? 네, 올해는 은사가 많은 해예요. 자비의 해를 선포하셨는데 교황님이 자비의 해를 선포하면서 책을 한 권 내셨어요. 근데 제가 그 책을 읽어보니까 맨 앞에 아주 재미난 얘기 두 가지를 하셨어요. 하느님이 예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냐. 요한복음 4장 8장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한 여자 얘기가 나와요. 여자가 간음을 했어.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 요즘 어젠가 뭐 그제도 박유천이라는 스타가 어떤 여자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온 국민이 관심이 많고 죽일 놈 살릴 놈 막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 근데 예수님이 나서서 돌로 치지 마라 이 사람. 내가 보호할 거야. 참 이거 보통 용기가 아니에요. 다 쳐 죽이려고 그러지? 가늠한 사람 딱 붙잡고 내가 보호할게.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가 가늠해서 나 맞아 죽을 것 같아. 누가 여러분들을 지켜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술 더 떠갖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 얘기가 나와요. 이 우물가에서 이 여자하고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구원과 경배를 얘기를 해요. 구원과 경배를. 근데 이 여자는 결혼을 여섯 번째 한 여자예요. 결혼을 여섯 번째 한 여자, 결혼을. 여러분들 요즘 이혼은 어때요? 나는 이혼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혼. 아니 지금 뭐 서른 살에 결혼해갖고 100살까지 살면 한 남자하고 어떻게 70년을 살아요.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저 신부가 미쳤나 이혼을 괜찮다 그러고. 여러분들 우리 이혼하는 거 법적으로 교회법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있어요? 이혼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죠? 이혼하는 거 아무 문제 없어요. 뭐가 문제냐면 재혼할 때 교회법에 걸리는 거예요. 재혼할 때 걸리는 거예요. 이혼하고 혼자 사는 거는 괜찮아. 이혼하고 혼자 살고 성당 나가고 성추행하고 다 영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혼은 괜찮아. 이혼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혼은. 예, 이혼은 괜찮은데 자, 아, 이혼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재혼을 해서 산다? 우리는 안 돼도 세상 사람들은 재혼하는 것도 괜찮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만약에 저 여자가 삼혼을 하고 산다. 어떻게 생각해요? 조금 고개가 갸우뚱하죠? 만약에 네 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다. 그럼 어때요? 약간 좀 그렇죠. 다섯 번째 남자하고 산다. 이건 가능한 거리를 두고 싶은 여자예요. 여섯 번째 남자하고 산다. 아예 안 보는 게 나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섯 번째 남자하고 사는 여자하고 하늘나라를 얘기를 해요.
하늘나라를 당신의 성서에 보면 어떻게 보면 첫 여제자라고 표현을 해요. 첫 여제자가 여섯 번째 이 남자하고 사는 여자야. 그런 사람도 예수님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여섯 번째 남자하고 사는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웬만하면 다 하늘나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뉴스에만 안 나오면 돼. 뉴스에만 안 나오면 돼. 네. 그러니까 죽는 거 무서워하지 말라고요. 여러분들 죽어서도 어디가? 천당 가기 때문에 그래. 천당 가기 때문에. 저는 6년 전 4월 6일 날 위암 수술을 했어요. 위를 3분의 2를 잘라냈어요. 물론 큰 수술은 아니었어요. 3분의 2를 잘라냈지만 위치가 정가운데였기 때문에 위로 5cm, 아래로 5cm를 잘라야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가 15cm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10cm는 잘라내야 되니까 위로 5cm, 아래로 5cm 잘라내야지 전이가 안 되고 그런다니까. 뭐 자르라고 그랬어요. 뭐 괜찮지 뭐 산대는데 그거 10cm 잘라내는 거 어때? 잘라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수녀님이, 저를 담당하던 수녀님이 신부님 같은 분 처음 봤대요. 왜 처음 봤냐 그러니까 무섭지 않냐. 뭐가 무서우냐. 내가 2월 달에 진단을 받았는데 수녀님한테 그러더래. 내 수술 날짜 언제냐? 4월 6일이라고 내가 강의 몰아서 4월 3일까지 강의하고 4월 3일 날 밤에 들어가겠다. 그리고 수술 끝나고 4일 만에 나 강의가 있어서 나가겠다. 나갔어요. 그랬더니 또 수님 전화 왔어. 신부 왜 병원 안 오느냐고. 내가 병원을 왜 가냐 하니까 요즘 수술하면 호치켓으로 찍어요. 이 자르는 거 이렇게 15cm 정도 자른 거 이거 호치켓으로 찍어요. 그 호치켓을 띠로 왜 안 오느냐고. 내가 거기 갈 시간이 어디. 내가 집에서 가위로 다 잘랐다. 걱정하지 말아라. 네, 걱정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수녀님이 신부님 무섭지 않냐고 두렵지 않느냐고 죽는 거 전이 되고 그럴 수 있는데 신부님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어떻게 그렇게 하나도 무섭지도 않고 걱정도 하지 않고 자기 귀찮게도 안 한다는 거예요. 전들 왜 밤에 걱정하지 않았겠어요. 전들 왜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죽음은 어떻게 하나 걱정했죠. 그런데 46년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50개 나라를 다녔더라고요. 50개 나라를 원도 한도 없이 돌아다닌 거예요. 한도 한도 없이. 그리고 본당 신부 두 번을 했는데 정말 교우들 원도 없이 사랑했고 사랑받았고 5년 두 번을 본당 신부를 했는데 그리고 평창에 들어가서 산 지 6년, 46살 땐 6년, 7년째 됐는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천주교 교우들만 평창에 오는 게 아니에요. 개신교 신자들, 불교 신자들 한 번은 한 5명이 와갖고 책 사인을 해주는데 세례명 되려니까 세례명이 없다는 거. 왜 세례명이 없냐 그러니까 자기네들 개신교 신자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5명이나 몰려가려니까 자기네 내 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도 온다는 거예요. 정말로 한 번에 200명씩 올 때 개신교 신자들이 평균 5명에서 10명이 와요. 개신교 신자들이 평균. 그리고 뭐 전 세계에서 우리 교포들 다 오고 모든 교우들한테 이렇게 행복 나눠줬으면 됐지. 뭘 내가 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또 오래 한 20년 더 산다고 한들 인류를 구원할 것도 아니더라고. 보니까 별로 달라질 것도 없더라고. 내가 오래 산다고 그래도 뭐 이 정도 가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별로 이렇게 뭐 가는 것에 대해서 막 애타거나 억울한 게 없더라고요. 딱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너무 오래 살아. 좀 빨리 갔으면 내가 좀 편안할 텐데. 저는 그래서 수술하고 난 다음에 부모님한테 연락했어. 나 위암 수술했다고 뭐 좋은 게 있다고 그걸 연락을 해. 내가 부모님한테 앞서는 거 하나가 마음에 걸렸지 다른 건 하나도 마음에 걸리는 거 없어. 언제든지 떠날 수 있어. 언제든지. 예. 여러분들 오래 사는 게 좋아요? 막 75살서부터 90살까지 막 치매 걸려갖고 막 벽에 똥칠해가면서 막 자식들 서로 원수 만들고 막 이 요양원 저 요양원 떠돌아다니면서 오래 사는 거 좋아요? 그건 사는 게 아니에요. 누죽 걸산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자성어예요. 누죽걸산. 무슨 뜻이냐면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그래서 누죽걸산이야. 누죽걸산.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안 죽으려고 애쓰고 그럴 것도 없어요. 돌아다닐 수 있을 때까지 돌아다니다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성지순례 다닐 거 다닐 거 좋은데 경치 좋은데 돌아다닐 거 다 돌아다녀. 다 돌아다니다가 86살에 자다가 죽어 그냥 자다가 86살에 자다가 죽어. 그래서 제가 보기엔 여기 오신 분들 가운데 많은 경우 여러분들 자다가 죽을 사람들이 많아요. 예. 자다가 죽을 사람들이 많아. 오래 사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는 날까지 어떻게 사는 게 좋아? 건강하게 살고, 사는 날까지 기쁘게 살고, 사는 날까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성지순례 500만 원 들여서 가라 그럴 때 신부님 팔자 좋은 소리 하지 마세요. 그 돈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는 분들 뒤지면 다 나와요. 네. 뒤지면 다 나와요. 뒤지면 다 나오고 15% 이자 준다면은 그거 갖다가 낼 사람들 많아. 그래갖고 써보지도 못하고 날리지 말고 써보지도 못하고 날리지 말고 성지순례 한 번 더 갔다 오고. 아니 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좋은 성지들 얼마나 많아요. 오랜 성지 가갖고 기도하면 대사까지도 교황님이 내놨잖아요. 그러니까 쓰세요. 쓰세요. 쓰면서 돌아다니면은 여러분들은 나중에 죽을 때 억울해서 못 죽는다고 그런 소리 안 하세요. 그래서 죽는 거는 하나도 무서운 게 아니다. 죽기 전까지는 안 죽을 것이고 사는 날까지 즐겁게 살고 죽으면 어디 간다? 천국에 간다. 그럼 뭐가 그렇게 죽는 게 무서워? 그렇죠? 이제는 죽는 거 해결됐죠? 네, 좋아요. 이제는 여러분들 기쁘게 웃으면서 죽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네. 제가 2년 전에 그 죽음 껴안기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을 때 많은 편지를 받았어요. 신부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정말로 신부님 말씀대로 웃으면서 죽었다고. 왜? 어떤 희망을 가지니까? 죽음은 위대한 여행의 시작이에요. 어디로 떠나는? 하늘나라를 향한 위대한 여행의 시작이야. 그러니까 웃으면서 죽어야지. 그걸 벌벌벌벌 떨면서 죽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왜 나와 있어요? 어디 가려고 나온 거야? 하늘나라 가려고. 근데 웃으면서 가야지 벌벌벌벌 떨면서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죠. 근데 잘 죽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잘 죽느냐면 잘 사는 사람이 잘 죽어요. 그럼 우리나라 한 살서부터 서른 살 행복해요? 서른 살서부터 60살 행복해요? 60살서부터 120살 행복해요? 제가 왜 120살이라고 그러냐면은 이제는 120세 시대예요. 며칠 전에 미국에서 한 제약회사에서 FDA에 천천히 늙는 노화약을 등록을 했어요. 네, 제가 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봤어요. 그리고 확실히 천천히 늙는 약이 이제는 나올 거예요. 2040년이 되면은 이제는 2040년이라고 했자 이제 몇 년 남은 거예요? 한 23, 4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60살 되신 분들은 앞으로 60년 더 살아야 돼. 60살 되신 분들은 60년 더 살아야 돼. 살고 싶지 않아도 시대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시대가. 그러면 한 살서부터 서른 살은 뭐 해야 되는 나이냐면은 엄마, 아빠랑 친구들이랑 먹고 마시고 놀아야 되는 때예요. 저는 요즘 점점 이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먹고 마시고 노는 일이에요. 만약에 이걸 못하잖아요? 그럼 죽을 때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놀지도 못하고 난 억울해서 못 죽는다. 이 소리 하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먹고 마시고 노는 일이에요. 누구하고 먹고 마시고 놀아요? 친구들하고 먹고 마시고 노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강의 듣고 은혜 성령대회 은혜 너무너무 받았어. 그래갖고 여기저기 뭐야 올림픽 저 야구장 앞에 가갖고 아무나 붙잡고 당신 오늘 나하고 먹고 마시고 놀자. 그럼 미친놈 취급당하죠. 누구하고 먹고 마시고 놀아? 친구하고.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는 부모요 형제예요.
그럼 우리나라 초등학교 애들이 엄마 아빠랑 먹고 마시고 놀자 그랬더니 이놈 새끼야 너 지금 먹고 마시고 놀 시간이 어딨어 너 지금 빨리 학원 가야지. 내가 요즘 영어학원 다니는데 어제도 그 영어학원 갔는데 초등학교 1학년 애들이요 가방을 두 개를 메요. 뒤에 하나 앞에 하나. 초등학교 1학년 애가 어떤 애는 여행용 가방을 끌고 엘리베이터에 들어오는 거 여행용 가방을 끌고 초등학교 1학년 애가 그럼 걔는 내가 어저께 5시에 갔는데 그 시간에 학원 들어가면은 엄마 아빠랑 먹고 마시고 놀 시간이 어딨어. 그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스펙 쌓는데 집에도 안 들어와. 그러면은요 이미 엄마 아빠하고는 친구 아니에요. 부모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즘 애들이 여러분들 20대 애들이 왜 자기 애들 컴퓨터 게임 할 때 운다고 애 떨어뜨려 죽이는 줄 알아요? 자기 엄마 아빠하고 어떤 추억도 없기 때문에 자기 새끼도 새끼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랑을 받았어야지 사랑을 할 거 아니에요. 사랑을 받았어야지. 근데 엄마 아빠랑 먹고 마시고 논 적이 없어. 이런 애들은 그러니까 엄마들이 이렇게 얘기해. 너 지금 먹고 마시고 놀지 말고 응? 4당 오락이야. 4시간 자면 합격하고 5시간 자면 너 떨어져. 그래갖고 서울대학 가갖고 뼈가 빠지게 스펙 쌓고 삼성에 취직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먹고 마시고 놀아. 그럼 한 살서부터 서른 살은 누가 보상해 줄 거예요? 그때 아무것도 안 한 애들. 우리 생태마을에 직원이 40명이에요. 생태마을에 직원이 40명이에요. 이제까지 이력서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200명 정도가 왔다 갔어요. 200명 정도가. 근데 참 놀라운 거는요. 우리 집에 며칠 전에도 이화여대 나온 친구 왔다가 3일 만에 갔어요. 또 연대에 나온 사람 일주일 만에 갔어요. 서울대 원서는 사람 하루 만에 갔어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집에 와갖고 이 생태마을에서 행복하게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또 환경을 보니까 다른 거 하나도 없어. 엄마 아빠랑 먹고 마시고 논 애들이 생태마을에서도 일 잘하고 잘 살아.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와도 엄마 아빠랑 먹고 마시고 놀지 못하는 애들은 우리 생태마을에 와서도 먹고 마시고 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직원들 첫 월급은 서울대학을 나오든 연대를 나오든 일반 지방대학을 나오든 중학교를 나오든 초등학교를 나오든 월급을 똑같이 줘요. 절대 좋은 대학 나왔다고 월급 많이 안 줘요. 왜? 매주 띄우는데 뭐하러 서울대 졸업장이 필요해. 매주만 잘 띄우면 됐지. 그러니까 일을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일을 잘하나 봤더니 행복한 사람이 일을 잘하더라고요. 행복한 사람이. 지난주에 영월 고용노동부에서 우리 생태마을에 감사가 나왔어요. 우린 엄연한 직장이니까 회사니까 고용노동부에서 감사가 나왔는데 감사 나온 사람이 우리 직원 월급표를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주냐? 진짜 이렇게 주냐고. 우리는 직원들 뭐 이렇게 관리 직원들이 6천만 원이에요. 연봉 한 달에 최소한 500만 원 정도 나가요. 그래서 400만 원, 300만 원. 첫 월급이 200만 원이고 잘하는 애들은 30만 원, 40만 원을 6개월이면 200, 3, 40만 원 그냥 올려줘요. 근데 그것도 기준이 보면은 행복한 애가 월급도 빨리 올라가. 행복 공부 잘하는 애가 빨리 올라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KBS에서 재미난 실험을 했어요. 초등학교 6학년 성적표 IQ 좋은 애, 성적 좋은 애, 생활기록부 좋은 애 30년 후에 추적을 해봤어요. 얘네들이 어떤 애들이 돈 잘 벌고 이혼도 안 하고 자식들하고 잘 사나 봤더니 IQ 좋은 애도 아니고 성적표 좋은 애도 아니고 생활기록부 좋은 애들이 다 나중에 잘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이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야 공부 잘해야지 나중에 고생 안 하고 살아. 다 공부 잘하는 애들 다 고생하고 살아요. 고생 안 하는 애들은 그 중에 5% 요새 최은영 무슨 검사 뭐 이런 사람들 보면 똑똑한 놈들도 지금 감옥에 가는 놈들 많아요. 행복한 애고 머리 나쁜 애들은 감옥에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걔네들은 감옥에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자식들을 행복하게 키우고 싶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애들을 먹고 마시고 놀면 돼요. 1억 신축금 1억 내라면 벌벌벌벌 떨다가 15% 이자 준다면 떨커덕 맡기는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말고 그 1억 가지고 먹고 마시고 노세요. 그게 행복의 시작이에요. 그러면은 30살서부터 60살은 행복하냐?
30살에서부터 60살 이때도 뭐 해야 되는 나이냐면 먹고 마시고 놀아야 되는 때예요.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행은 가슴이 떨릴 때 가야지 다리가 떨릴 때 가면 안 돼요. 그럼 언제 가야 돼? 이때 가야 돼. 30살에서부터 60살에. 근데 이때 많은 엄마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는 안 먹고 안 마시고 안 놀아도 돼. 오로지 너 하나 출세하는 게 엄마의 기쁨이고 행복이야. 이렇게 말하는 엄마들 많아요. 뻥이에요. 무슨 자식이 출세한다고 여러분들 행복할 것 같아요? 그것도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예요. 네 출세가 엄마의 기쁨이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 참 많아요. 어떤 아버지가 딸을 서울대학 졸업시켜서 삼성에 취직시켜서 서울로 보냈는데 이게 잘난 척하고 남자 알기를 우습게 알고 시집 안 가고 노처녀로 혼자 사는 거야. 서울에서 오피스텔을 얻어서 설날 딸이 왔어요. 아버지가 속상하잖아. 이렇게 공부를 잘 가르쳐놨는데 혼자 사니까. 그래서 딸한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뭐가 부족해서 혼자 사냐. 시집 좀 가라. 그랬더니 아버지가 딸이 아버지를 쳐다보고 아버지 한심한 소리 하지 말라고. 뭐가 한심한 소리? 요즘 시집 가는 게 얼마나 힘드냐? 힘든 줄 아느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가 시집 가는 게 힘드냐? 그랬더니 딸이 핸대는 소리가 아버지 대통령도 못 간 시집을 내가 어떻게 가? 생각해보니까 대통령도 시집도 안 가고 막 아프리카로 막 중동으로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대통령 얼굴이나 못생겨서 얼굴도 이쁘장한데 대통령도 시집 못 갔는데 내가 어떻게 시집을 가?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딸한테 또 밀릴 것 같아. 그래서 한마디 더 합니다. 아버지가 그럼 너 대통령이라도 해보라고. 그랬더니 또 딸이 아버지를 한심한 눈으로 쳐다보고 핸대는 소리가 아버지가 대통령을 했어야지 나도 해볼 거 아니야. 여러분들은 자식들을 대통령 되라 대통령 되라 그러기 전에 자식을 대통령을 만들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먼저 대통령이 돼야 돼요. 자식을 출세시키고 싶으면 누가 먼저 출세해야 돼? 여러분들이 먼저 출세를 해야 돼요. 자식을 행복하게 키우고 싶으면 누가 먼저 행복해야 돼? 여러분들이 먼저 행복해야 돼요. 애가 10시까지 공부하고 왔는데 엄마는 그냥 머리에 하얀 띠 두르고 왔어. 엄마는 안 먹고 안 마시고 안 놀아도 돼. 너 하나 행복하는 게 엄마의 소원이야. 그런 평생 인상 쓰고 사는 엄마한테 자식 자라니 자식이 행복할 수 있겠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저는 요즘 우리 교회 뭐 우리 수원교구도 그렇지만 청소년이 문제라고 그러는데 난 거기에 동의할 수 없어요. 청소년이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문제냐면은 청소년을 키우는 부모들이 문제예요. 청소년이 성당을 안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내가 보기에는 청소년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부모의 문제예요. 여러분들 중학교 고등학교만 올라가면은 어떻게 해요? 은근히 애가 엄마 내일 월요일날 시험인데 나 도서관 가야 돼. 그러면은 부모가 나 너 시험 못 봐도 돼. 나 너 꼴등해도 돼. 하지만 주일미사 빠지는 엄마는 용서 못해. 너는 신앙이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거야. 너 꼴등해도 돼. 너 미사 나가. 이러면은요 애들 다 성당 나가요. 근데 여러분들 은근히 중학교만 올라가면은 눈 감아요. 타협하는 거예요. 타협하는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땐 네가 대학 들어가야 되니까 성당 잠깐 쉬어. 영원히 쉬는 거 영원히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애를 키우는 부모가 문제예요. 여러분들 자식들 구원받고 싶으면 누가 먼저 구원받아? 여러분들이 먼저 구원 받아야 돼요. 그러면 60살에서부터 120살은 행복해요? 60살에서부터 120살? 나는 자식 출세하는 것만 봐도 내 행복이야 라고 말하는 분들 늙어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욕심이 생기느냐 하면은 자식이 좋은 대학 다니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잖아요. 그럼 바라기 시작해요. 보상 심리가 생겨요. 저렇게 잘 컸는데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내가 갈비가 먹고 싶으면 저 자식이 와서 사주겠지 이런 생각을 내 주머니에 돈이 있어도 안 사 먹어요. 자식이 와서 사줄 때까지 내가 사 먹는 건 자존심 상해. 왜? 내가 저 자식을 저렇게 잘 키웠는데 저 자식이 와서 사줘야지 이런 생각을 해. 내 주머니에 돈이 있어도. 근데 여러분들 자식이 무당이에요? 막 일하다가 오늘 엄마가 갈비가 먹고 싶네? 내가 가서 사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자식은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어요. 지금 갈비 먹고 싶은 거 누구만 알아? 나만 아는 거, 나만. 그럼 누가 사줘야 돼? 내가 사줘야 돼, 내가. 누구 돈으로? 내 돈으로. 무슨 돈으로? 집 잡혀서, 집 잡혀서, 집 잡혀서. 그러면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자기 돈으로 가서 안 사 먹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원망해요. 끊임없이 자식들 욕해요. 그리고 자기 인생까지 인생 헛살았다고 그래.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제 강의를 듣고 아 그래 내 돈으로 사 먹으면 되지. 그리고 내 돈으로 사 먹은 분들이 나한테 편지하고 찾아오고 심지어는 개신교 신자들은 용돈도 갖고 와요. 뭐 지난주에 100만원 100만원 200만원 받아서 개신교 신자한테 찾아와서. 그런데 아 그거 뭐 돈 받았다고 박수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자 그분들이 나한테 하는 얘기 공통적인 얘기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내 돈으로 사 먹어 보니까 자식 원망을 안 하게 되더래요. 찾아오거나 말거나 원망을 안 하게 되더래요. 두 번째, 내 돈으로 내가 사 먹어 보니까 남은 인생은 누가 책임질 수 있다? 내가 책임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여러분들 60살서부터 120살까지 자식이 효도하지 않으면 불행하고 자식이 효도하면 행복해요? 왜? 내 60년의 인생을 자식한테 떠맡겨. 그것도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식들 중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자식 있어요?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여러분들이 좋아서 난 거야. 여러분들이 좋아서 난 거야. 그걸 기껏 키워놓고 너 남은 인생 60년 책임져.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키워놓고 자립할 수 있으면 그걸로 끝내야 돼. 남은 인생은 누가 책임져야 돼?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식 생각하면 막 행복하고 기분 좋고 뭐 때로는 마음 아프고 그러죠.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갖고 뇌 촬영이 가능하대요. 사랑의 감정이 촬영이 가능하대요. 요즘은 기가 막힌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엄마 부모의 부모가 자식 사진을 이렇게 바라볼 때 뇌 촬영을 해보니까 전기가 팍팍팍팍 튄대. 잘된 자식은 자랑스러워서 팍팍팍팍 튀고 못된 자식은 안타까워서 팍팍팍팍 튄대요. 그 아니 직접 실험을 뇌 촬영을 해본 결과. 그런데 자식이 부모 바라볼 때 뇌 촬영을 해보니까 아무 반응이 안 일어난대. 아무 반응이 안 일어난대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지금 60, 70, 80 넘어가신 분들 자식들이 지금 50, 60 되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분들은요 여러분들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120살 먹은 엄마가 90살 먹은 아들이 너무너무 목소리가 듣고 싶어 힘겹게 전화를 했어요. 아들아 나 네 목소리 너무너무 듣고 싶다. 너 요즘 밥은 잘 먹고 잘 지내니? 그럼 90살 먹은 아들이 당황한다니까요. 어? 엄마가 아직도 살아있었나? 이제 당황한다니까요. 그쯤 되면은 부모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몰라요. 이번 어버이날 때도 밥 굶은 할머니들 많을 거예요. 아침에 밥 하려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애들 올 텐데 무슨 아침을 해. 그냥 놔둬. 올 때까지. 애들 오면 먹지 뭐. 그랬어. 근데 점심 때도 아무 연락이 없어. 어떻게 할까요, 여보? 그냥 귀향 기다리는 거 저녁까지 배고파서 그냥 확 먹어. 그런데 저녁에 5시쯤 아들이 전화해서 아버지 내가 너무 바빠서 못 갔어요. 통장에 10만 원 넣어드릴게요. 맛있는 거 사서 드세요. 이미 기분 잡쳤어. 무슨 밥은 그냥 굶는 거예요. 그냥 어버이날이라고 기다리지 말고 누가 와서 사줄 거 기다리지 말고 먹고 싶으면 누가 와서 사 먹어? 내가 사 먹으면 돼요. 내가 사 먹으면 돼. 저는 지난 3월 6일 날 아침마당에 출연을 했어요. 근데 제가 아침마당에 4번을 출연을 했어요. 근데 아침마당 관계자들이 그러더라고요. 신부님 이렇게 4번씩 초대하는 경우가 없대요. 얼마 전에 아침마당 25주년을 했잖아요. 거기 전화가 왔어요. 신부님 축하 메시지 하나 보내달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무슨 축하 메시지를 보내느냐고. 신부님이 아침마당에 지분이 많대. 지분이 많으니까 꼭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아침마당에 그렇게 네 번씩이나 이렇게 초대한 거는 누가 맨날 회의 때 얘기를 하냐면 이금희 아나운서가 맨날 신부님 모시자고 신부님 모시자고 그러는데요.
2013년에 아침마당 8월 8일 날 출연을 하고 생태마을에 왔는데 직원들이 막 책상을 치고 날 보고 난리가 났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전화가 완전히 폭주가 되고 뭐 실시간 검색어가 1인데 어떤 할머니 하나가 전화를 해갖고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출연하신 분님 이금희 아나운서하고 너무 잘 어울리니까 결혼시키라고. 그런데 올해 3월 6일 날 제가 갔다가 왔는데 생태마을에서 또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왜 난리가 났냐? 그 할머니 천주교 신자도 아니야. 그 할머니는 그 할머니가 전화해갖고 그러더래요. 왜 아직도 따로따로 살게 놔두느냐고. 근데 이 할머니 또 전화해갖고 KBS 전화해. KBS도 다 알아. 전화해갖고 그러더래요. KBS 관계자들한테 전화해갖고 황신부님이랑 이금희 아나운서랑 결혼시키라고. 그리고 우리 생태마을에 또 전화해갖고 이 할머니가 그러더래요. 내가 KBS 얘기해놨으니까 결혼시키라고. 그런데 아침마당에 출연하려고 그러면 새벽 4시에 평창에서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갖고 씻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출연 뭐 1시간 전에 뭐 분장하고 뭐 머리하고 그리고 이제 출연하고 그날 포항에서 강의가 있었어요. 그 내려가는데 11시쯤 되니까 벌써 일어난 지 8시간 넘었는데 먹지도 못한 거야. 너무 배가 고파갖고 제가 감곡 아이씨 전주 가마솥 설렁탕집에 잠깐 내려가서 밥 좀 먹자 우리 기사한테. 그래서 이제 밥을 이렇게 설렁탕을 시켜서 먹는데 뒤에 할아버지 세 분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이렇게 밥을 먹는데 할아버지가 세 분이 그러더라고. 오늘 아침마당에 출연한 젊은 신부 말이야. 내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밥을 먹는데 뒤에서 아침마당에 출연한 젊은 신부 말이야. 그 신부가 그러는데 늙어서 갈비 먹고 싶으면 지 돈으로 사 먹으래. 근데 처음에 들었을 땐 섭섭했는데 가만히 그 신부가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맞는 얘기들이라는 거예요. 자식들 바빠 죽겠는데 언제 늙은 부모님 매번 갈비 먹을 때마다 와서 사주냐는 거야. 그걸 어떻게 매번 입맛에 맞춰주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늙어서 갈비 먹고 싶으면 원망할 것도 없고 서러울 것도 없고 그냥 내 돈으로 사 먹으면 되지. 그걸 안 사 먹어.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몰라. 있는데도 안 사 먹고 참 기다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 먹는 거야. 이렇게 먹으니까 괜찮지? 할아버지 세 분이서 괜찮으네. 그러면서 나가는데 보는데 액구수를 타고 나가더라고. 액구수를. 무슨 얘기냐 하면은 액구수를 타고 다녀도 오늘 기분 나는데 우리 가서 갈비 먹자 그러면서 자기 돈으로 사 먹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자식 생일이나 돼야 무슨 기념일이나 돼야 그리고 가지 평상시에 입맛 없다고 갈비 먹고 싶다고 자기 돈으로 가서 갈비 사 먹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삼교한끼라는 게 뭐냐면 내 삶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나야. 나. 남이 아니야. 내가 내 삶을 책임지는 거예요. 자식이 잘하고 며느리가 잘한다고 자식 칭찬하고 며느리 욕하고 반대로 잘못한다고 며느리 욕하고 자식 욕할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틀 전에 부모 학대, 노인 학대의 날이에요. 기억하는 날이에요. 10명 중 노인 중에 몇 명이 이 4명이 학대받는 노인들 4명이 누구한테 학대받아? 자식한테 학대받는 거예요. 남한테 학대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는 학대하는 자식들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얼마나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든데 늙은 엄마 아빠 그것도 인상이나 반짝반짝 웃어. 그 인상이라 인상 지금 안 그래도 보기 흉한데 그냥 드립다 인상 쓰면은 그걸 누가 20년 30년 보고 살아요. 난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나야. 내 삶은 누가 껴안아야 돼? 내가 껴안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20살까지 서러움 안 받고 사는 방법은 뭐냐면은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건강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건강 항상 신경 쓰세요. 내가 건강에 제일 권하는 게 뭐냐면 청국장 가루야. 청국장 가루. 이 청국장 가루가 보약 중에 보약이라니까요. 이번에 미국의 FDA 승인을 냈는데 2월 달에 바로 승인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수출 1톤 했어요. 벌써 1톤을 수출을 했어요. 예. 보니까 그 성분이 왔는데
정말 철분 노인들한테 정말 좋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4년 전부터 청국장가루를 드셨어요. 근데 정말 얼굴에서 빛이 나. 당이 있는데 당이 정확하게 100이야 100. 혹시 여러분들 수원에 가서 중절 모자 쓰고 얼굴에 빛이 나는 할아버지가 있으면 그분이 우리 아버지인 줄 알면 돼. 그분이 우리 아버지야. 예. 며칠 전에도 내가 직접 받은 전화인데 어떤 자매님이 우리 피정에 와서 내 이마를 듣고 청국장가루를 사갖고 자기 남편이 당이 있는데 한 달 먹었는데 당이 딱 120으로 떨어지더래요. 너무너무 신기하다고. 그래서 이 청국장가루 수입업자가 한국에 와서 우리 된장, 간장, 고추장, 청국장 보더니 이거 다 수입해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는 없어. 살려면 언제 사야 돼? 지금 사야 돼. 내가 저기 갖다 놨어. 저 뒤에다가. 지난번에도 서판교에서 폐암 환자인데 나한테 왔어요. 1년 8개월 됐대요. 항암 환자. 근데 뭘 먹어도 토하는데 우리 청국장 가루 먹으면 안 토한다는 거. 나 그런 암 환자 정말 많이 봤어요. 그런 암 환자.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저 청국장 가루에 대한 신념이 있어요. 우리가 내가 첫 해 50가마를 쏘서 팔았는데 작년에 1500가마 쏘서 팔았어. 작년 1500가마. 올해는 화천 간동농협, 평창농협 계약재배예요. 화천군 전체에 청국장이 1년 생산이 100톤이래. 근데 우리가 50톤 갖고 와요. 평창도 50톤. 1년에 200톤을 써요. 그러니까 4개의 군을 살려 먹이는 것. 4개의 군을. 국민들 건강한 것뿐만 아니고. 예. 그래서 저는 청국장 가루 망가마 쏘서 파는 게 내 꿈이야. 망가마 쏘서 파는. 나는 돈 벌려고. 그냥 버는 거 직원들 월급 다 줘요.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농촌 살리고 국민 살리고 국민들 건강하고. 제가 어제 그 글을 요즘 책 한 권 쓴다고 밤 11시까지 글을 썼는데 제가 쓴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한국은 사람 너무 많이 무시해요. 돈 있으면 갑질 많이 해요. 그렇죠? 그 갑질 중에 전화 상담원한테 제일 무시해. 전화 상담원들 여러분들 물건 팔라고 그러면 나 필요 없어요 딱딱 끊잖아요. 그것도 80만 명이야 그 사람들이. 80만 명인데 그 사람들 다 애 키우고 먹고 살겠다고 하루에 200통씩 그 무시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시오가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주 예수, 예수 천당 불신지오 그게 복음 전하는 게 아니야. 그 사람들은 나는 요즘 그렇게 전화 상담원이 전화 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말해요. 아 죄송하다고 저 아직은 그 물건이 필요 없다고 다음에 기회 되면 꼭 구입하겠다고. 그럼 그쪽에서요. 정말로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하다고 그래요. 그게 복음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더 행복한 게 복음이야. 주 예수를 믿으시오 예수 천당 불신지오 그러지 말고 대한민국이 서로 거칠은 게 뭐냐면 사랑의 마음이 없어서래. 사랑의 마음이. 그러면 이제는 죽음 껴안기 삶 껴안기 그럼 이제 남은 거 뭐야? 자신 껴안기야. 자, 자신을 껴안으려면은 내가 누군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는. 그 작업이 우리 인생에 참 중요한 일이에요.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70, 80대, 나 70 넘었다. 손 들어봐요. 70 넘었다. 내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70이 넘었으면 가야지. 왜 이렇게 많아? 자, 70이 넘은 분들 가만히 생각해보면 6.25 전쟁 겪으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셨어. 산전수전 다 겪고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 수출 경제 일으킨다고 자식들 키워보겠다고 고 있는 고생은 다 하신 분들이야. 자, 그리고 내가 70이 됐어. 그러면은 내가 지금 돈이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있어. 자식들한테 쏟아놓은 돈은 보통 5억, 10억이야. 자, 그렇다면 자신한테 적어도 5,000만 원, 1억을 해서 자기를 위해서 정말로 쏟아낸 게 뭐가 있느냐? 자기를 위해서, 자기 영혼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한 게 뭐 있느냐? 가만히 돌아봐요. 헛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 모르고 끝까지 희생만 하다가 죽을 때 엄마처럼 살지 말아라 이러고 죽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고 살지 마세요.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누군지 나한테 잘해주는 법을 배워야 돼. 저는 강의 나올 때 꼭 거울을 봅니다. 왜 거울을 보느냐면 머리는 잘 됐는지. 암 걸리고 나니까 머리가 엄청 빠지더라고요.
근데 다시 나긴 났는데 옛날같이 복구가 잘 안 돼. 그래갖고 머리가 이렇게 가운데가 벼갖고 우리 집이 다 숱이 많은 집인데 나만 머리가 벼었어요. 그래갖고 머리가 이렇게 뜰 때가 많아. 그러면 이거 정리 좀 하고. 그리고 내가 강의 나갈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건 바지에 이게 자꾸가 올라갔나 안 올라갔나 이걸 제일 중요하게 해요. 바지에 자꾸가 올라갔나 안 올라갔나. 만약에 내가 바지에 자꾸가 내려가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 눈은 여기 와 있고 정신은 딴 데가 있는 거. 정신은 저 신부님 저거 바지에 자꾸 내려갔네. 이거 보면은 저기까지 나오면은 더 기가 막힐 거 아니야. 이게 저기에 찍히면은. 그러니까 바지에 자꾸 올라갔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남 앞에 나설 때 나 자신을 점검하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남 앞에 나설 때 나 자신을 점검하는 건 내가 과연 남 앞에 나설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뭐 내면은 둘째치고라도 외모라도. 여러분들은 외출할 때 거울 보세요 안 보세요? 보시죠? 파마는 잘 유지됐는지 눈썹은 잘 그려졌는지 보시죠? 제가 2년 전에 모 기관에 강의를 가게 됐어요. 근데 거기는 나를 요청하려고 그러면 1년 2년을 기다려야 되니까 2년 동안 나를 모시겠다고 그랬는데 2년 만에 내가 시간이 돼서 가겠다고 그러는데 딱 갔는데 이분이 딱 한눈에 나를 참 많이 기다렸던 게 한눈에 보이더라고요. 왜 딱 한눈에 알아봤느냐 하면은 화장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얼굴에다 대고 화장을 어마어마하게 해대서 막 머리가 결혼식 가는 머리 있잖아. 막 보여 막 무수가 이렇게 쫙 한 게 보여. 그리고 마스카라를 얼마나 말아 올렸는지 이게 막 거의 눈이 뒤집혀질 지경이야. 마스카라를 너무 말아 올려갖고 그 루즈도 얼마나 진하게 칠했는지 여기가 다 빨개 얼굴이. 예. 근데 이분이 바빴는지 루즈를 칠했는데 마지막 마무리를 잘못해갖고 여기가 살짝 올라왔어. 이렇게 살짝. 내가 2시 강의였는데 1시 반에 가서 커피 마시는데 30분 동안 아무것도 안 보이고 이것만 보이는 거야. 이것만 보이는 거야. 2년이 지난 지금도 그분 생각하면 이것만 생각나. 이것만. 그날은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초청 강의였는데 그러고 하루 종일 이러고 다닌 거야. 하루 종일. 그분의 불행은 뭐냐면 손님을 맞이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점검하지 않은 거죠. 근데 더 불행한 건 뭐냐 그 사무실에 8명의 장학사 선생님들이 있었는데 아무도 지적해 주지 않은 거예요. 아무도. 선생님 화장실에 가서 거울 보시고 화장 좀 고치시라고.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은 거예요. 외모는 거울을 보면 고칠 수가 있어요. 내면은 어떻게 할까요? 내면은 지금 내 내면 안에 분노, 미움, 증오, 쓸데없는 욕심 이게 꽉 차 있어. 여기 안전은 있지만 그게 꽉 차 있어. 내가 들여다보지 않는 한 아무도 모릅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르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남의 눈에 있는 티끌 꺼낼 생각하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들보나 꺼내라. 그래야지 눈이 맑아져야지 세상에 보일 거 아니냐 그러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내 내면을 들여다보는 작업이 중요한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그랬냐면 너 자신을 알라 그랬어요. 노노의 증자는 뭐라고 그랬냐면 일일 삼성, 성인 일일 삼성 지도라 그랬어요. 성인은 하루에 자기 자신을 반성한다 그랬어요. 소크라테스가 펠로폰네스 전투에서 2,000명의 시신을 보고요. 그 자리에 딱 서버려요. 2,000명의 시신을 보고 소크라테스가 낮에부터 움직이지 않고 다음날 아침까지 밤을 홀딱 새면서 그 시신을 보면서 인생이 뭔가, 삶이 뭔가. 그러고부터 소크라테스는 사랑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남 사람 죽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살인이 왜 벌어졌느냐,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자기 자신을 찾는 작업이 우리 인간.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해요. 고뇌하지 않는 인간은 인간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은 나 자신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사느냐. 정말 소크라테스처럼 한 자리에 서서 24시간을 삶을 명상하는 거 해봤는가. 지금 60에 들어선 분들, 70에 들어선 분들 앞으로 40년, 50년 더 살아야 돼요. 남은 인생을 유정란으로 살 거냐 무정란으로 살 거냐는 누가 결정하는 거? 내가 결정하는 거. 여러분들 달걀을 보면은요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어요.
똑같은 달걀인데 병아리를 까는 게 있고 병아리를 못 까는 게 있어. 달걀도 똑같은 달걀이라고 달걀이 아니에요. 사람도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어요. 사람도 생명이 있는 사람이 있고 생명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딱 보면 알아. 저 사람이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 딱 보면 알아. 어떻게 딱 보면 아냐면은 딱 보면 아 저 사람 유정란이구나. 아 저 사람 무정란이. 딱 보면 어떻게 아느냐면은 웃는 사람은 유정란, 안 웃는 사람은 무정란이에요. 딱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 친구들끼리 이렇게 어울려져 갖고 하루 종일 뭐 이 올림픽 공원 뭐 이런데 올림픽 공원 이렇게 막 놀고 수다 떨잖아요. 막 수다 떨 때 여섯 명의 친구인데 다섯 명은 막 깔깔거리고 웃는데 한 명만 하루 종일 한 번도 안 웃어. 그 친구 보면 여러분 어때? 어떤 생각 들어요? 기분 확 상해 안 상해? 걔가 무정란이에요. 걔가 무정란이에요. 안 웃는 애가 무정란이에요. 그러면은 그 친구는 왜 안 웃느냐면 그 모임이 재미가 없어서 안 웃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왜? 여기서도 지금 나보고 안 웃는 사람 있어. 그 사람 내 강의가 재미가 없어서 안 웃는 게 아니야. 이 사람은 왜 안 웃느냐면은 남편하고 이혼을 해봐라. 여기 앉아있지만 생각은 그 생각 갖고 있는 거예요. 남편하고 이혼을 해봐라. 자식이 하나 있는데 컴퓨터 게임을 새벽 4시까지 해. 그리고 4시까지 오후 4시까지 다 취직도 안 하고 돈도 안 벌고 4시에 일어나고 라면 먹고 또 컴퓨터 게임을 해. 걔 생각하면은요 아 아무리 웃긴 얘기를 들어도 웃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걱정하는 거에 96%는 해결할 수 없대요. 자식 컴퓨터 게임하는 자식 여러분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결 못해요. 자 오늘 기분 좋게 강의 듣고 은총 많이 받았어. 오후에 뭐 치유 은사도 있어. 아 기분 좋게 치유까지 받았어. 근데 집에 딱 갔는데 아들놈이 여전히 컴퓨터 게임을 하는 거야. 막 컴퓨터 게임을 해. 네. 그럼 엄마가 기분 좋다가 딱 아들 보고 기분이 확 상해.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만 보면 신경질이 나. 컴퓨터 게임 좀 그만해 이 자식아. 혼자 재미나게 하다가 엄마 보고 스트레스 받는 이 자식. 컴퓨터 게임 더 열심히 엄마 보고. 그리고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집은 해결이 안 돼요. 앞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왜 너 죽고 나 죽어? 앞으로 이렇게 말하세요. 너 죽고 나 살자. 그냥 넌 하다가 죽어. 컴퓨터 게임 하다 죽어. 나는 살 테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세요. 엄마 2박 3일 동안 평창 놀러 갔다 올 테니까 너 컴퓨터 게임 열심히 해. 엄마 이스라엘 성주순례 10일 갔다 올 테니까 너 컴퓨터 게임 열심히 해. 그리고 또 엄마 저 제주도 이시돌 목장 갔다 올 테니까 컴퓨터 얘가 막 컴퓨터 게임 하다가 뭐가 좋아서 저렇게 맨날 돌아다니지? 나도 한번 나가볼까? 나가는 거예요. 예,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너 죽고 나 죽자 그러면 같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부터 너 죽고 나 죽자 그러지 마세요. 너만 게임하다가 너만 죽어. 엄만 살 테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안에 생명이 없는데 애한테 어떻게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들이나 웃고 사세요. 여러분들이나 웃고 사세요. 제가 오늘 성령대회 왔으니까 특별히 얘기를 할게요. 내가 외국에 강의 많이 나가요. 많이 나가는데 대개는 신부들이 초청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대개 교우들이 신부님한테 아주 애고를 하는 거야. 황 신부님 모시자고 모시자고. 그러니까 왜? 아니 어떤 신부 솔직히 얘기하더라고. 신부님 오는 거 안 좋다는 거예요. 왜 안 좋으냐니까 한번 왔다 가면 3개월 동안 내 얘기만 하면 미친대요. 내 얘기만 하면 자, 아니, 자기는 싫대 그런 게. 그리고 그게 무슨 마약 효과지 나중에 똑같다는 거야. 그러나 자기는 안 부른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공항에 나가보면은 대개 신부들이 얼굴이 굳어서 나와. 자기는 원하지 않는데 이 교우들이 원하니까. 교우들은 반짝반짝거리는데 신부 딱 굳어. 근데 3분만 지나면요 신부님 얼굴이 다 풀려요. 3분만 지나면. 그 나중에 와갖고 교우들이 그래. 신부님 그 차 타고 오면서 신부님 막 욕하고 왔는데 어떻게 3분 만에 저 신부 얼굴이 풀렸느냐고 신기하다고. 비법이 있어요. 나는 딱 공항에 나올 때 교우들 안 봐요. 딱 그 신부님만 딱 봐요. 딱 보는 순간 그 신부님하고 딱 눈을 마주치고 3분 동안 그냥 무조건 3분 동안 3분 지나고 나면은 다 풀려요. 웃음은 기적의 시작이에요. 웃음은 기적의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유정란 되고 싶으면은 무조건 웃으세요. 무조건. 제가 어떤 분이 와서 신부님 우리 아버지가 청각장애자예요. 근데 신부님
방송을 보고 웃어요. 그러더라. 아니 안 들리는데 어떻게 날 보고 웃느냐. 자기도 너무너무 신기하대. 아버지 저게 재밌어요. 그럼 막 재밌다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그래서 나도 내가 평화방송 틀어놓고 소리를 줄였어. 그 내 방송을 봤어요. 청각장애자 마음을 느껴보려고. 그랬더니 보니까 한 시간 내내 나도 웃고 교우들은 이러면서 웃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는 그것만 봐도 좋은 거야. 웃음은 기적의 시작이에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정난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하셔? 웃어. 뭐 이렇게 어려워 웃는 일이. 두 번째 유정난이냐 무정난이냐 구분법 두 번째는 뭐냐면은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않느냐. 감사하는 사람은 유정난, 감사하지 않으면 무정난이에요. 저는 요즘 더 뼈저리게 느낍니다. 저는 제 생일 때 집에 가서 어머니 배를 붙잡아요. 어머니 배를 붙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배야 고마워. 네가 나를 열 달 동안 여기 넣어줘갖고 내가 너무너무 행복하게 해갖고 내가 이 세상을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고 대한민국에 행복을 전해주니까 이 배가 낚았으니까 유정남 배 아니야? 유정남 배 고마워. 배야 고마워. 그럼 84살 먹은 할머니 우리 어머니가 이거 왜 이래 이씨 맨날 나갖고 장난친다고. 장난치는 게 아니야. 지금 이 배가 난 너무 고마워. 부모하고 자식이 교감이 가장 잘 될 때가 언제냐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래요. 애들 말이 여러분들 자식이 여러분들 말을 가장 잘 들을 때가 언제냐면 뱃속에 있는 열 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복할 때 애도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화가 날 때 애도 화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경질 난다고 담배 한 대 같이 피잖아요. 애는 60가치를 핀데 덜 받는다고.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행복한 마음으로 아이를 갖고 있었다면 그 애는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엄마가 우울하잖아요. 그럼 애는 우울하게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서 10년의 교육보다 뱃속에 있는 열 달의 교육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뱃속에 있는 열 달보다 첫날 밤 어떤 마음을 자느냐 첫날 밤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열 달보다. 율곡 선생이 어떻게 태어났느냐 하면 심사임당이요. 태기를 해요. 보름날 한양에 있는 남편한테 가장 기가 좋은 날이다. 우리 대관령에서 만나갖고 우리 첫날 합방을 하자. 그래갖고 율곡 선생이 태어난 거예요. 요즘처럼 술에 취해갖고 그냥 안았는데 얼떨결에 그냥 애가 생겨갖고 그냥 술에 취해갖고 태어난 애들 많아요. 여기 그런 애들하고 태기를 하고 태어나는 애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는 얼마나 우리 부모님한테 감사해요. 참 감사하죠. 저는 정말 아버님이 86인데 평생 아버지한테 쌍시옷 소리를 못 들었어요. 평생 한 번도 쌍시옷 소리를 못 들었어요. 아니 당신 입에서 어느 누구한테도 그런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러니 얼마나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로 감사한 부모님 밑에 태어난 그래서 정말 술주정 빚쟁이 집에 태어난 집 자식 보면 정말 도와주고 싶어요. 내가 많이 받았으니까. 또 저는 이제 도시락을 싸갖고 다녀요. 밥을 식당에서 밥을 안 먹어요. 근데 우리 식복사가 밥을 하는 게 아니야. 예술 작품을 한다니까요. 정말 마늘 목을 많이 쓰니까 마늘밥, 은행밥, 요즘 두릅밥 해. 두릅 많이 나왔잖아요. 두릅밥. 거기다가 이 양배추 탁 말어. 숟가락으로 안 먹어요. 그것만 먹으면 돼. 깻잎 말고. 그 다음에 요즘은 또 저 취 나오잖아요. 곰취 싹. 먹으면은요 이건 예술 작품 먹는. 그래서 내가 우리 식복사한테 하는 말이 나는 도시락을 먹는 게 아니다. 예술 작품을 먹는다. 그러니까 우리 사재관 주방에 가보면요 우리 식복사가 그 예술 작품 만든다고 책이 까득 들어있어. 요리책이. 예술 작품을 먹는 것도 결국은 누구의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내 입에서. 복은요 남이 지는 게 아니야.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복을. 감사의 말이 나오면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식들한테 갈비 안 사준다고 입어요. 어버이날 찾아오지 않았다고 원망하는 말 하지 마세요. 엄마가 해준 것도 없는데 너 정말로 잘 자라줘서 너무 고맙다. 이렇게 튼튼해줘서 고맙다. 맨날 고맙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면은 자식이 잘 되는. 효자도 저절로 효자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효자를 만드는 것도 여러분들 하기 나름이야. 맨날 섭섭한 것만 얘기해봐요. 어떤 자식이 효도하겠어요? 맨날 섭섭한 거 얘기만 하면은 두 번 오든가 한 번으로 줄여요.
한번 오던가 안 와요. 안 와. 그러니까 항상 누가 먼저 행복해야 돼? 여러분들이 먼저. 세 번째, 유정란이나 무정란이나 딱 보면 알아. 세 번째, 감동하는 사람은 유정란, 감동하지 않는 사람은 무정란이에요. 감동하는 사람은 유정란. 이번에 여기 서울 노들섬이라고 개발을 해요. 서울시에서. 노들섬 알죠? 저기 세남토 성당 거기 안에 있는 섬 있죠? 노들강변 아시죠? 그 노들섬이야. 그 노들섬을 개발을 하는데 처음에 어마어마하게 서울시에서 공모를 했대. 그리고 10개 메이저 업체가 선정이 됐대요. 근데 누가 선정이 됐냐면 40대 젊은 교수가 선정이 된 거야. 자기도 놀랬고 다른 뭐 코오롱 이런 데 다 놀랬대. 그 교수가 선정이 돼갖고 선정이 되자마자부터 밝기 시작하는 거야. 네가 하는 프로젝트는 망한다 망한다 망한다. 주위에서 모든 우리나라에 내놓으려는 설계가들 망한다 망한다. 그래서 이 교수가 땅속으로 들어가기 일보 직전이야. 땅속으로. 근데 이 교수가 아버지가 암이 걸려갖고 돌아가실 때 내 죽음 교환기를 듣고 아버지도 행복하게 돌아가셨고 자기도 그걸로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저 황신부님을 만나면 위로가 될 텐데 아무리 생태마을에 연락해도 내 전화번호를 안 가르쳐주는, 그것도 젊은 여교수인데 가르쳐주겠어요? 안 가르쳐주지. 근데 마침 이 교수 큰 아버지가 안동교구 은퇴신부님이었대요. 그래서 전화를 했대. 큰아버지한테 큰아버지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부탁하겠다고 나 황신부님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내가 미국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나 안동교구의 어떤 신부인데 내 진려가 서울시립대 교수인데 2차 조차 해갖고 신부님을 꼭 만나고 싶은데 내가 부탁한다고. 대선배 신부님이 부탁하는데 알겠다고 제가 한국에 들어서 연락하겠다고. 그래서 한국에서 만나갖고 노들섬에 갔어요. 그런데 뭐 거기에 무슨 5천억짜리 오페라 하우스 뭐 이런 걸, 그 교수는 그런 게 아니야. 반대쪽은 유기농 단지, 반대쪽은 나무 조경 잘해서 음악관으로 와서 공연하는 거. 참 자연스럽더라고요. 보니까 뭐 63 빌딩 보이지, 무슨 강남 아파트 보이지, 이제 강변 북로 88도로 보이는데 섬에만 딱 들어가니까 마치 새 둥지에 와 있는 기분이야. 보호받는 기분이야. 40분 동안 내가 뭐라 그러냐, 여기 좋다, 여기 하면 세계적일 것 같아, 너무 좋다. 40분 동안 그리고 이제 끝났어. 그랬더니 이 교수가 나한테 그러는 거야. 신부님 자신감이 생겼다는 거예요. 뭐가 자신감이 생겼어요? 신부님 고견을 들으니까 자신감. 고견이랑 하나도 말한 적이 없어. 여기 좋다, 여기 잘한다, 이게 무슨 고견이야. 자기 자신감이, 확신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살짜리가 왜 걸어? 딱 일어났어. 그럼 엄마 어떻게, 엄마 어떻게 박수 치고 난리가 나죠. 얘 일어났다고. 얘가 보니까 엄마 어마어마하게 좋아. 한번 한 걸음 뛰어볼까 딱 왔어. 그랬더니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아니지, 혼자 보기 아깝잖아. 그러니까 여보 이리 와봐 그래. 아빠까지 왔어. 한 발 뛰었더니 그냥 아빠가 박수 치고 엄마가 박수 치고 얘가 딱 이렇게 서서 아빠 한번 쳐다보고 엄마 한번 쳐다보고 야 무지하게 좋아하네, 이거 걸어줘야 되는 건가 보다. 그리고 걷는 거예요. 걔가 그래서 걷는 거야. 달래 걷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애는 감동으로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동으로. 다른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몇 살까지 감동해주고 마느냐면 5살까지 감동해주고 말아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뭐라 그래? 죽이고 싶은 5살, 뭐 때려 죽이고 싶은 7살, 이러니까 애들이 성장하다가 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감동했다면 애는 지금 날아다닐지도 몰라. 애는 날아다닐지도 몰라. 우리가 감동을 멈췄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작년에 LA 한 달 반 우리 고단장님하고 같이 갔었는데 한 달 반 순회 강연이 있었어요. 근데 74살 먹은 마틸다라는 친구가, 나는 늘 말씀드리지만 86살까지 친구예요. 뭐 한 살 뭐 어른 이거 없어. 아니 120살까지 사는데 한두 살 가지고 네가 나이만 해 내가 나이만,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20년까지 오늘 이후부터 맘먹어. 그냥 반말해. 반말해도 돼. 예, 예. 근데 내 친구 74살 먹은 마틸다라는 친구가 신부님 일주일만 시간을 내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유타 구경시켜주겠다는 거. 서부 영화 보면 막 바위 솟아있는데. 근데 이 마틸다는 세탁소 하는 사람이에요. 가난한 여인이야. 그야말로 가난한 과부고. 그런데 10년 전에 내 강의 가슴이 떨릴 때 가야지 다리가 떨릴 때 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시간만 남은 세탁소를 닫고 미국 전역을 여행을 다니는 거야.
그분이 그런 말을 해. 나는 인생이 180도 달라졌다고. 내가 돈 모아서 싸들 것도 아니고 모으는 대로 여행 다닌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성당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 마틸다 들고 다니는 거야. 제일 행복한 사람 마틸다. 그 신부님하고 여행을 가고 싶다고 그 3000km가 되는 데를 세 번을 답사를 갔다 온 거예요. 이 74살짜리가. 그러니까 딱 브라이어스 캐년, 캐년랜드, 그랜드 캐년, 델리키드 아치, 그 미국에서 최고로 경치 좋은데 세 번을 다 본 거예요, 이분은. 그러니까 딱 경치 좋은데 가고 이분은 경치를 안 보더라고. 나를 보더라고, 나를. 내가 감동하느냐, 감동하. 데려다 놨으니까 네가 놀래느냐 안 놀래느냐 그거 보고 싶은 거죠. 근데 내가 정말로 그 뷰포인트에 딱 서갖고 내 반응은 정말 이랬어요. 오 마이 갓, 여기 죽인다. 좋아, 아주 좋아. 일주일 내내 그랬어, 일주일 내내. 그랬더니 8명이 여행을 같이 갔는데 그분들이 70평생을 다니면서 이렇게 행복한 여행은 처음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행은요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랑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랑 감동할 줄 아는 사람이랑 가면은요 그 여행은 즐거운 거예요. 근데 내가 잘난 척한다고 델리키드 아치라고 우리나라 설악산 울산바위 비슷해요. 거기 가서 여기 우리나라 설악산 울산바위만 못하네. 3000km나 와서 내가 기껏 한다는 소리가 우리나라 설악산 울산바위만 못하네. 그러면 그분은 기운이 쭉 빠질 것 같아요? 안 빠질 것 같아요? 쭉 빠지죠. 꼭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 이런 애들이 있어요. 나름 경치 좋은데 데리고 갔는데 한다는 소리가 뭐 한다고 여기까지 와. 그런 애들 있어요? 없어요? 꼭 있어 그런 애들. 그런 애들이 무정란이에요. 그런 애들이 사람 기운 빠지게 하는 애들. 그 멀리 데리고 왔으면은 야 좋다 정말로 멋있다 이렇게 좋은 데를 어떻게 알았니 이러면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뭐 그거 돈 든다고. 자 웃고 감사하고 감동하는데 돈 들어요 돈 안 들어요? 꼭 돈이 많아야 유정란이에요? 돈 한 푼도 없어도 유정란 할 수 있어요. 저는 요즘 방송을 보면서 무슨 진경중 검사장 무슨 뭐 변호사 막 감옥에 뛰어들어가고 뭐 저기 뭐 한진해운가 무슨 최은영 뭐 회장 막 그 감옥에 뛰어들어가면서 돈이 앙화로다 이런 생각이 들어. 더욱이 신격호 그 집안 보면서 여러분들 그게 행복해요? 94살 돼가고 정신감정하러 왔다 들어갔다 들어갔다 하고 여러분들 돈 많은 거 부러워할 필요 하나 없어요. 이건희 회장님이 재산이 12조 5,900억이야. 좀 주식이 떨어지고 11조 7천억으로 떨어졌어요. 자, 이건희 회장님이 쓰러진 지 5월 10일이 2년 되는 날이야. 벌써 이제 2년 이제 10일이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났어. 2년 10일. 그 이건희 회장님이 살아있을 때 쓰러지지 않았을 때 11조나 되는 돈을 소년소녀 가장한테 그 다음에 무슨 심장병 어린이한테 독거 노인한테 아니면 병원에 학교 장학금으로 내놨다면은 아마 이건희 회장님 쓰러지고 난 다음에 촛불 기도회 무슨 성령 이건희 회장 회복 성령 기도회 막 이런 거 많이 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여러분들 혹시 이건희 회장님 쓰러져갖고 빨리 일어나게 해달라고 묵주기도 오단한 사람들 있어 혹시? 내가 이건희 회장이 무정란이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요 마지막에 돈을 남기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게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희 회장은 저 11조 7천억 때문에 지금 죽지도 못하고 있어요. 저걸 뭐라고 그랬냐면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죽어있는 것도 아니에요. 저거는 참 불쌍하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유정란이 될 거냐 무정란이 될 거냐 나누느냐 나누지 않느냐에 따라서 유정란 무정란이 결정되는 거예요. 나누는 사람은 유정란, 안 나누는 사람은 무정란이에요. 제가 4년 전부터 잠비아 봉사 선교를 떠나기 시작을 했는데 혼자 가기가 멋져갖고 내가 세례준 치과의사한테 야 너 그 잠비아에 치과가 하나도 없대더라. 가서 입 빼주러 가자. 며칠 가야 돼요? 가는데 이틀, 오는데 이틀. 그러니까 적어도 보름은 가야지. 그랬더니 신부님 죄송하다는 거예요. 못 가겠다는 거. 왜 못 가냐 그러니까 자기 병원 잘 되면은 한 달에 8천만 원에서 1억 버는데 보름이면 5천만 원이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착해. 신부님 2천만 원 봉헌할 테니까 이거 갖고 도와주고 오시라고. 그리고 싹 사 발을 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너 있잖아 2천만 원도 봉헌하고 너도 가야 돼. 그리고 데려갔어요. 데려갔는데
거기는요 이가 우리보다 한 배 반이 길어요. 그래갖고 썩어도 빼지를 못해. 썩었는데 이게 빼지를 못하니까 얼마나 아파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걸 빼주니까 너무너무 시원해하는 거야. 내가 그 이번에는 갖고 올 판이야. 여러분들 보여주려고 이렇게 길어. 이렇게 정말 놀랬어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42살밖에 못 사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치과가 의사가 왔다니까 이 아픈 사람들이 트럭을 타고 10시간을 타고 오는 거 밤새. 그러니까 의사들이 3명이 갔는데 밥 먹을 시간이 없고 컵라면 먹고 그리고 파김치가 돼서 저녁에 말씀 나누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신부님, 저는 20년 동안 의사 생활하면서 보람이라는 걸 느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겨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서 의사 되길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사는 봉사활동 떠나기 전에 맨날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신부님, 저 비행기에서 떨어져서 죽었으면 좋겠어요. 저 차가 와서 쳐서 죽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돈 그렇게 잘 버는데 건물을 큰 거를 사놓고 그걸 해달라고 그러니까 물을 안 먹고 진료를 해요. 너 왜 물을 안 먹고 진료하냐니까 화장실 가는 시간이 아까워서 물을 안 먹어. 그러니까 하루 종일 뼈가 빠지게 진료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죽고 싶다는 거야.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단어가 뭔지 아세요? 확장 이전이야. 아파트도 확장 이전해 갈 때 힘든 거야. 가게도 확장 이전해 갈 때 힘든 거예요. 그냥 있는 대로 살아야지 뭐 좋은 거 있다 확장 이전해. 그러니까 돈을 그렇게 큰 건물을 사놓으니까 사는 게 기쁘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넌 인생이 그런 게 아니다. 4년 전부터 내가 그 의사한테 가르친 게 뭐냐면 먹고 마시고 노는 걸 가르쳤어요. 먹고 마시고 노는 거를. 그런데 나 얼마 전에 물어봤어요. 너 화장실도 안 가고 진료 볼 때랑 이렇게 먹고 마시고 놀 때랑 버는 돈이 어때? 그랬더니 배시시 웃으면서 핸대는 소리가, 신부님, 이상하게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이 번대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거 왜 더 버느냐? 내가 분석을 해줘서, 내가 너 4년 동안 치과 다녀보니까 위생사가 한 명도 안 간둔 거야. 그전에는 3개월에 한 번씩 바뀌었거든요. 3개월에 힘들으니까 모든 의사부터 죽고 싶은 의사가 뭐 웃겠어요? 그냥 인상을 쓰고 하니까 환자들이 하다가 다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 반짝반짝 웃어. 그리고 뭐 추석에 10일 놀고 성지순례 간다고 10일 놀고 이번에 잠비아 간다고 보름 놀고 과달루페 성지 간다고 또 10일 논대. 한 달, 1년에 40일 노는 병원을 누가 관둬요? 죽어라고 붙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손발이 척척 맞는 거야. 그리고 환자도 그전에는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오다가 이번에 이제는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 온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뼈가 빠지게 일한다고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요, 먹고 마시고 놀 줄 알아야 돼요. 누죽 걸산이라고 그랬어.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살아. 자, 여기 계신 분들 돈 쓰는 거 아깝다고 집에 누워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치매 걸리고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위장 망가져 갖고 병원비로 다 날아가요. 그렇게 병원비로 날리는 게 나아? 맡기고 평창이고 무슨 삼성산이고 이스라엘이고 이시돌 목장이고 돌아다닐 수 있을 때까지 돌아다니다가 86살에 그냥 죽는 게 나아? 어느 게 나아요? 누죽 걸산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청국장 사 먹고 돌아다니기 시작하세요. 우리 청국장 사 먹고 돌아다니기 시작하세요. 예.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이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면서 기쁘게 사는 거야. 기쁘게. 슈바이처 박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기쁨 없는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방해한다고 그랬어요. 기쁨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유정난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